재료가 없... 짜증나. 아니 아니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하는 거. 아니 아니 스트레스를 그러니까요 풀고... 뭐 할 게 없으면 이렇게 오셨습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직 좀 덜 풀린 것 같아. 아니 덜 풀렸어 덜 풀렸어. 분명히 맛있는 냄새가 나올 것 같아. 아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풀리신다. 근데 나도 8개월 본 짬이는데 원래 이게 또 화를 돋고 나가. 아 예슬비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다가. 반숙. 고기 없어서. 네 개. 고기 어떻게 고기. 고기 자, 지금 오늘부터 제가 해볼 요리는요. 계란 후라이입니다. 내일 아트한 손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지만 그냥 봐주세요. 손톱에 때는 뭐 괜찮겠지. 아이 빠도 안 죽는다.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약한 불에 올리브유 오케이. 이게 올리브 여기 있어. 손 닦았냐고? 아 대충 그냥 물로 헹구면 되지. 오셨습니까요? 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김치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요. 아, 미치시... 오늘 한 3대 500을 치신 것 같습니다. 발 근육이 너무 펌핑 되셨는데요. 오, 역시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이 최고죠. 닭가슴살 오랜만에 운동했다. 와. 와, 그러면 두 배가 펌핑이 되겠네요. 펌핑. 자기 관리 진짜 미쳤다. 배터리 있나 이거? 없네. 주저다니니까 볶음밥이 거의 다 완성되었거든요. 계란을 빨리 해주십시오. 저 얘기 딱 붙여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놨단 말이지. 그럼 살짝 먹어봐야 돼.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 맛이 없을 수도 있겠네. 아우 세상에. 왜? 아우 세상에 매상에.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여? 간을 여기다가 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보조 배터리까지 딱 친절하게 아 꺼지지 말라. 아 근데 존나 덥다 이거. 와 맞습니다. 진짜 불 때문에 더 그래. 회장님은 계란 반숙. 응 계란 반숙 빨리 하라고 계란 반숙 어때? 살짝 싱거운 거 같은데 싱거? 짜게 먹는 거 아니야? 아, 좀 싱겁게 먹어야지. 너무 짜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지?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도. 빨리 반숙 한번 닦고 이걸로 올리브유 올리브유 할 줄 알아? 반숙? 모르겠어요. 한번 이럴 때 도전해보지. 언제 도전해보겠습니까? 오늘 소중한 계란 후라이 오늘 소중한 계란 다섯 알이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맛있는 요리가 되어있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은 올리브유 잘할 수 있지? 아 먼저 그거 안 껴? 이거 불 하고 할게 하고 다 순서가 있는 거야. 달구고
순서가 있는 거야. 진짜 순서가 좀 잘못된 거 같아. 기름을 먼저 부어줘. 이게 너? 너 쓸 거야? 아니, 필요 없어. 양이 좀 야, 그냥 고모가 하는 게 낫지 않아? 고모 같은데? 저를 그렇게 못 맺습니까요? 아니, 해봐. 저거 다 됐을 거? 다 됐어. 아, 내가 알아서 꺼낼게. 그럼 꺼낼게. 이따가 또 돌려야 돼. 그러면 아. 고모가 해. 아니야, 해봐. 그래? 어. 우리 둘이 합화 화 내지 않기로. 자, 달궈진 거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벌써? 이렇게 기름이 기름을 이렇게 달궈지면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왜? 그러면 네일 아트 때문에 어. 또 그 요리 요구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랄하지 말고야. 해 그냥. 빨리 해. 그러면은 손톱에 때가 꼈어. 올리브 왜 이렇게 조금 넣었어?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야 됩니까?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인데. 아, 너 알 줄 모르지? 알 줄 압니다. 진짜 할 줄 압니다. 해봐 해봐. 네. 더 부셨어요? 나 반숙이야 나는. 반숙 반숙 반숙. 한꺼번에 다 깔까? 연속으로. 그러면은 언니가 나한테 그걸 계란을 던져줘. 어. 오케이. 오, 어, 닦으면은 어디다 버리지? 노란 핑크 떴는데? 버퍼 없죠, 여러분들? 누구 노란 핑크 떴냐? 홍회연. 아, 여기가 펑준이군가? 여기 약간 열 때문에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계란 후라이가 잘 돼야 이게 섞여서 맛있는 거 알지? 아니, 고새 반숙 이렇게 딱 노른자 싹 해가지고. 저기까지 안 가면 되겠네. 고새 손가락에 살이 쪘나? 반지가 이렇게 안 빠지네. 오빠 있네. 오빠 있어요? 어. 아, 쌤들. 빨리 움직이라. 계란 껍질을 조심. 그렇죠? 한 번쯤 터져보고 또 살짝 그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모든 게 다 완벽할 수 하나 줘. 계란 껍질 씹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 한 번쯤 씹어줘야 또 치아가 튼튼해지는데. 나는 이거를 빼서 형님도 고아 빨핑 써, 빨핑 써가지고 따까따까 빨리 따까 따까따까 빨리 날래날래 따꾸라우. 그릇이 조금 너무 작다. 오호! 와우! 오호! 오, 튀는데요? 너는, 아유. 너는 계란 안 먹어? 전 먹을 건데? 먹어요. 회전이니까 뺏어 먹을 건데요? 아니지. 하나씩!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운명을. 아, 그거는 좋은 곳으로 가라. 어, 하나씩 해도 회장님. 좋은 곳으로 세게. 가라고? 너도 뭐 좋은 곳으로 보내줄까 내가? 그곳이 혹시 천국입니까? 아니 왜 실패라고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씹소리 저쪽 오지게 하네. 어. 위험한데? 어때요? 괜찮죠? 여기서 끌까요? 어때요? 어, 약간 계란 피자 같다. 그치? 세상에. 와, 밥도둑이야, 밥도둑. 이거 먹으면. 어때요? 끌까요? 아니, 그 뭐 이게 그 겉에는 안 익히나? 겉에는?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고 바로 끄면 돼. 살짝 뒤집을 수 없나? 어, 도전? 뒤집고. 어, 어. 도전, 도전. 아,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은데? 어? 기름을 좀 부어 저기다가. 어디다가요? 저기 거기. 여기다가요? 빨아내. 어, 떠 뭐. 아, 안 돼. 못할 것 같아. 어, 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럼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줘. 해줘! 나 못해, 나도. 이렇게, 잠깐만. 우와!
아니 이걸 왜 이걸로 갈라놨어? 이게 하나로 돼야 이게 뒤로 돌아서 하는 건데. 갈라놨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럼 하나씩 뒤집으면 되지. 망했다. 이게 익기 전에 그냥 빨리 먹어. 어차피 같이 터트려서 뭐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알았어, 이제. 와, 진짜 맛있다. 자, 키친 타올로 기름 닦고. 아니다, 아니다. 좀 잠깐 이거 해봐. 이렇게 좀 하고 뒤로 이거 계란을 좀 뒤로 하고. 계란을 뒤로. 아 아니 아니 후라이팬으로 아니 저거 그 있잖아 걔. 예. 이거 뭐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뒤집게. 뒤집개로 약간 한 이게 뒤로 제낀 다음에 기름을 닦아야지. 아 여기가 끊겨요? 여기가 펑준인가 보네. 아씨. 여기가 펑준이네. 발열인가 보다. 이거 언제 담아야겠다. 이거 여기 위에다. 발열이야, 발열. 나 볼 땐 발열이야. 오케이, 핸드폰 저거. 발열이에요, 발열. 발열 때문에 여기는 안 끊기죠? 미켈! 네? 일로 와봐. 네? 아이디 로그인 해봐. 아 그걸 들고 오면 어떡해. 왜요? 어디서 먹어요? 아니 일단 내려놓고 갔다. 응. 아니 이게 아이폰이 지금 발열 때문에 방정 뺐어? 네? 방정 맞아 맞죠. 아 내가 똑같이 달아줄게. 네. 아니 어차피 바꾸는 게 나. 하나. 사장님 이거 반숙 아니면 안 드십니까? 아이폰 아 저 울트라 23 구입했어요. 아이 설마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계란 후라이인데 맛있게 드셔주시겠지. 완숙이 되는데요. 설마. 괜찮습니까? 겉으로는 완숙이지만 속을 까보면은 그러니까 겉바속촉인 거지. 프레임이 좀 딸릴 수. 겁나 뜨겁네. 아이폰이 개 뜨겁네. 더워 씨. 이폰 울트라 23 샀어요. 겁나 뜨겁다. 핸드폰 자체가 뜨겁다. 그리고 결론 됐어? 좋습니다. 짜잔. 아니 아니 아 왜 내 계 내 아, 계란을 왜 분배하냐고. 죽었어요. 아 띠발 진짜.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만족이라서. 아니 계란을 왜 나눠 먹냐고. 그럼 미켈 다시 다시고 다섯 개를 드실지 몰랐습니다. 아니 다섯 개 드실지 몰랐으면 다섯 개를 왜 했냐고. 저희 먹으려고요. 아니 그건 니들 사정이. 제가 반숙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 두 개만 더해. 네 두 개 두 개. 계란 계란.
지금 회장님 안 달라셨다 지금 빨리빨리. 아 이거 아까 그렇게 잘했어야지. 아 그래도 사람과 정성이 남겼어. 아, 겉바속 쪽이야 겉바속 쪽. 보이는 게 약간 조금 그 뭘지 몰라도 짜증난다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찍고 못해. 야, 아니 왜 안 보냐 내 방송? 내가 계란 다섯 개 먹는 거? 아 다섯 개 했는데 사실 원숙이 돼가지고 안 드실 것 같아서. 비유 맞추 하겠습니다요. 비유 맞추기 힘들지? 아니요. 힘들게 힘들겠습니까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힘들면 어쩔 건데? 동감댁인데 하고 있잖아요. 우와 와 벌써 와 자태가 고운데? 아 근데 이게 벌써 터졌다 어때요? 터졌어? 어? 깨자마자 깨자마자 터졌다. 일부러 이러나? 실패작이야 실패작. 어? 근데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겉바속 쪽이라 겉바속. 야야 아니, 적당히 부어야지. 아 아까 거 그거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아 어떡해? 하나 빨리 한 번. 하나 더 하나. 좋겠어. 아, 이게 좀 계란이 좀 그렇네. 계란이 원래 이게 다 이렇게 예쁘게 돼야 돼. 아, 계란이 문제라고? 네, 계란이 문제, 계란. 아, 신선한 건 안 터진다. 아, 신선하지 못해, 미안.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뽕긋할 수가 있냐? 야, 그러니까. 계란이 내가 봤던 계란 중에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회장님 드려야겠다. 내가 봤을 때 Z컵이야, 돼. 빨리. 어머. 빨리. 아, 진짜 예쁘다, 진짜로. 미쳤다. 살짝 기름을 뺄게요.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회장님 뱃속에서 먹을 음식들입니다. 얼마나 맛스러워 보여요? 떨린다. 와 좋아. 진짜 벌써 성공한다. 와 진짜 지린다 지린다. 이게 불을 많이 줄여야 돼. 불 많이 줄여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거의 다 지금 회장님 안 달라진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달라졌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열 남은 열로. 촉새 같은 새끼 말망. 남은 열로 이렇게. 갑바삭쩍. 아니 좀. 이렇게. 반죽. 지렸다. 지렸어. 더 익혀줘. 아니 이제 이게 남은 열로 충분히 이거야 이거는. 아니. 아 더 익혀? 어. 그러면은 미끌미끌한 맛만 난단 말이야. 너무 아니군요. 겉바속 쪽 원하시는 탁발 겉바속 쪽. 딱, 응? 이 느낌이어야지. 그 봐, 이거 봐, 벌써 익으려나. 살짝 이런 느낌으로 먹어야 돼. 바삭바삭 살짝. 살짝 바삭한 맛. 봐봐, 이런 느낌 알잖아. 근데 그거는 완전 그거고 완숙이고. 아니야. 너는 튀김, 너는 그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어때요? 딱이죠, 완전. 안 딱이니까 더 하라는 거지. 봐봐, 거잖아. 봐봐, 이게 반숙이야. 몇 번을 뒤집어 이씨. 이게 반숙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반숙이 맞아, 근데. 겉으로 차가운 도시녀처럼 보여도 속을 까부면 아니 성격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잘 아니 성격 개급하네 진짜 좀만 익혀달라니까 왜 이렇게 몇 번을 지지 아니 그냥 이게 금방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알겠어요 해드려야지 이거는 누가 먹어 여기다 아니 아니 왜 이게 아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아니 급하라 아니 이거는 완숙이라고 빼라 겁나 급하네 아니 두 개만 더 해달라 했잖아요 사장님 아니 아니까 네? 사장님 아 좀 익혀달라니까 왜 이렇게 알겠어. 아, 5초를 못 기다리네, 이거. 아, 완숙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아, 이렇게 될까봐. 속초이라니까, 이게. 됐어, 됐어, 그러면 됐어. 됐죠. 아, 그래, 이게 딱 그거라. 노른자 딱 톡 터지는 그 맛이라니까. 계란 부자다, 계란 부자야. 봐, 얼마나 이뻐. 아니, 뭐, 일부러 열받게 하는 거야, 뭐야. 아니, 계란을 좀 따로 담아줘야지. 그렇죠. 어, 여기서 먹으면 다 터질 거 아니야, 계란이. 다 터쳐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존나 펴고 싶네, 진짜. 가자. 가자. 오케이. 따로따로 담아드려라. 아. 아 이게 터쳐서 이거 이거 빼 이거 빼 또. 아니 근데 한식 거면 좀. 이거 빼. 약간 그 일본식 덮밥집에다가 그렇게 딱 그런 오른자라. 그 플레이팅을 해보려고 그렇지. 했다고 합니다. 저 터지고 싶냐? 그런 덮밥 일본식 덮밥. 존나 저 터지고 싶나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살살살살살. 애 놀래겠다 애 놀랜다. 예쁘잖아. 이 정도 괜찮죠? 애 놀래, 애 놀래. 이 정도. 아니, 그래도 더 빼줘. 더 빼요? 다 덜어내. 애 놀랜다, 애 놀래. 아이고, 또 깨우지. 아, 진짜. 근데 제가 하면은 더. 아, 더러워요. 네? 빡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소금 간 안 했어? 아, 이거 김치볶음밥이랑 먹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역시. 근데 이제 이렇게 까먹으실 줄 알았으면은 이제 소금간 했었어야지. 근데 나는 원래 그냥 계란 먹을 때도 소금간 안 해.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케첩이랑 먹거든 나는. 비주얼이. 그냥 김치볶음밥 자체가 비주얼이 개별로야. 개밥.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 크아모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이쁘잖아. 왔잖아. 레시피 보고 외워야 할 듯. 어머 색깔이 얼마나 보들보들해. 어? 곱다 고와. 이쪽에는 좀 바삭하면서도 여기는 부들부들하고 여기는 또 노른자 톡 터지는 맛이. 그렇지. 이게 35년 이게, 인생 어, 이게 35년 인생을 살아온 자의 그 짬에서 야, 나오는 그 바이브. 물러가. 네. 떡대야 뭐 어쩌다 밥 한 달에 한번 해 줄까 말까 한 거를 더럽게 말 맞네 진짜. 들어와 밥 먹자. 들어와 밥 먹어라. 그러면 이게 당신 한 달에 한 번이야 돌아오려면. 맞습니다. 크, 맛있겠다. 프라이가 똥똥해. 그렇지. 뭐 2층으로. 2층으로? 어. 자 쟁반. 2층 가자. 2층 가자. 있어, 있어. 쟁반. 있어. 화나신다 빨리. 계란도 왜 남긴 거야? 이거는 이제 양이 딱 적정량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을까 그 그릇에 넘치면 아까 그 일본식 덮밥 만들었는데 너무 많으면은 그 덮밥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무 배부르면은 괜히 맛있는 음식도 예 맞아요 다 맛있게 적당한 그 양으로 김이 최고지 활용 점장이지 가져갈래요? 김 좋다 이야. 이제 추랑이가 보고 싶다, 진짜. 추랑이요? 근데 어. 밥은 밥 하나는 잘해줘. 추랑이 밥은 잘해줘. 야, 이거 반지. 반지, 아, 제 거. 다음에 진짜 장바 와서 해주려고. 아, 그러니까 네. 다음이 아니야. 너 몇, 야. 네? 너 몇 번 왔어? 두 번이요? 어. 두 번이요. 근데 감이 없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봤지.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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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맞는 말씀 하신 거 와. 조심하란 말이야. 아. 어? 조심하란 말이야. 지분 또 뺏기고 싶어? 그래도. 아, 저 어이가 없는 게. 난 맨날 땀 흘리니 흥분해주고 있는데. 사장님, 여기는 바깥다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저희가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 놨어요. 회장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너무 세게 틀어놔가지고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세게 틀어놔가지고 콧물이 나오대요. 아, 그래도 순위코까지는 낫겠습니다. 옐로카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회장님. 에어컨 너무, 아, 누가 18도로 틀었어. 아, 너무 추웠네. 한번 다시 틀자. 다시 틀어. 다시 틀자. 풀로 틀었어. 아, 치약 아닌데, 치약. 콧물. 수전을 시작합니다. 아, 수저. 수저 세팅, 수저 세팅. 아, 수저 내가 갖고 올게. 네. 아니야. 언니 방송이니까. 여기 좀 밝힐게요. 밥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제가 오늘 갑자기 당직을 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나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 장을 봐서, 뭐 누룽지도 드시네? 장을 봐서, 진짜 다음에, 진짜 장을 제대로 봐서 해드릴게요. 아주 그냥 진수성찬. 진수성찬 해드려요. 해주는 게 중요해. 맞지? 응. 많이 늙었어요, 지금. 이거 회장님 거. 이거 계란물이야. 계란. 여기 회장님 거야. 김. 그냥. 에이, 늙어버렸어. 수제비김짜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번개 왜 이리 간신 깠냐 키키. 이렇게 간신일 수가 없어. 어, 이거 다 다른 김이네. 입맛대로 골라서 드세요. 계란이? 계란 몇 개죠? 7개. 이야. 계란
물. Thank you so much. 아, 속 빠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회장님. 진짜 0%? 3이 7라.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치볶음밥에 국은 없나요? 키키키키요. 뭐라고? 여기 누룽지. 누룽지. 이게 또 그 국물 맛이 고소하니 죽여주거든요. 네. 원래 국은 짜가지고 또 안 맞아요. 마취를 가득가득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국 없다. 아이. 아니 저번에 제가 묵국을 끓여드렸는데 잘 안 드시더라고요. 막 국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애매야 국이 짜다. 난 계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난 계란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원래 그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계란 한 두 개씩 가서 먹어. 이런 거 먹을 때? 두 개씩? 간장 그 버터 계란 아, 먹을 때도 두 개씩 먹어. 물 하나 아, 주고! 낙수다! 낙수다 낙수! 낙수다! 이야 신난다! 이게 바로 배순이 그룹에서 내려오는 와 그거? 회장님이 직접 던져주실 물. 이야 이거 먹고 뭐 쑥쑥 올라가죠? 아 이거 해서 맛있게 드시지요. 네, 드시지요. 뭐 먹어. 먼저 드시지요. 아 아무나 먹으라고. 다른 건 안 넣었습니다. 네. 건강식에다가 네. 아주 야무지게 준비해서 한술 뜨셨다. 네. 어떠십니까? 여기 일연숭 김치볶음밥을 캣상국이 준비했사옵니다. 반찬을 하셔야 되겠다. 와룡 킹상열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남순이 맛있게 먹었어. 와룡 킹상열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 좀 맛있게 밥 찹찹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거 먹고 저녁에 먹어도 되겠다. 이건 아주 짜짜짜 짜. 맛있어. 김. 이 맛이지. 지집니다 회장님. 너무 맛있어. 와룡 킹 상렬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에 김 한 잔을 올려가지고. 먹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디 운동을 하셨습니까? 상체를 하셨습니까? 상체가. 우와 좀. 어쩐지 사무니원틀님 반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누구야? 아, 식사 언니. 맛있게 하십시오. 원툴이 고마워. 아, 원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룡 킹 상렬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번개도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촥촥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와룡 킹 상렬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고모도 맛있게 와. 먹고. 감사합니다. 와, 아룡, 와, 아룡, 와, 아룡, 와, 아룡.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 와룡 형님이 진짜. 아, 진짜. 장난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룡 킹 감사합니다. 열심히 와. 지켰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나는 근데 좀 짜게 먹는 타입. 진짜요? 와 든든한 든든하신. 좀 많이 짜. 좀 많이 짭니까? 그러니까 약간 노른지랑 같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란이랑 좀 우리가 짜게 먹나? 그런가 봐. 현대인의 식단. 매우 짜. 뜨겁다고 했더라. 뭔가. 아, 딱 좋아.
내일 일정 어떻게 되는데 너네? 연습 있습니다. 연습 중인데 그 다니 언니가 양손 불러가지고 근아 언니보다도 하루 더 늦게 양손 불러가지고 혹시 몰라서 다니 언니 빼고 셋을 근아가 문제야 근아가. 응. 목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다니 언니는 목이 그렇게 간 것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근아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연습을 그래서 빼고 해야 되나? 그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 백은하가 면역력이 약해. 근데 체력은 좋은데 면역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빈혈울이 안 걸리는 게 의외야. 진짜. 소리가 요즘 좀 건강 좀 챙기나 잘? 그래서 얼굴도 좋아 보이는 건가? 건강에 있어서 좀. 아, 나도 걸릴 뻔 했어. 응. 나 식은 땀 흘리면서 자고 그랬어. 계속 갔다 오고 나서요? 어. 계속 식은 땀 흘렸어. 근데 회장님이 진짜. 그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하시니까. 아, 운동하러 갔다가 포기했어. 나 잘 포기 안 하거든? 율령이랑 하는데, 포기했어. 아, 율령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식은 땀 계속 운동하면서 식은 땀 나는, 땀이 나는데, 추운 거 있지. 땀 나는데. 아, 뭔지 알아. 그 식은 땀 나서. 네. 그래서 비껴간 것 같아. 그날 운동을 해서. 역시 운동 바이러스가 싸가지고. 나도 올 뻔했어. 오한. 그러니까 딱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막 땀이 그렇게 나더라고. 힘이 없었어, 힘이. 항체가 이긴 것 같아, 그날. 맛 좋아, 막 이랬다. 이겨버렸네. 저도 학들에 대해 그 침을 많이 맞았지만 저도 아직 음성입니다. 맞아. 몸이 완전 멀쩡합니다. 나이입니다. 나도 진짜 신기해. 그나 팀장님이랑 이거 방 사고도 하고 밥도 마시고 다 같이 자고 해서 버스에서도 옆자리 있고 그랬는데 같이 샤워를 해?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빠르다 했으면 지각하니까 빨리 그냥 같이 씻었어. 근데 안 그랬어. 아직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랑 학수랑 같은 방 같이 있어도 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금방 걸렸잖아. 그리고 한 입 같이 아이스크림도 막 나눠 먹고 그랬는데 맞아 서로의 침이 닿았을 텐데 어. 학수 사장이 먹고 회사 남성회장이 먹고 그랬는데도 그 마지막에 김이 빨았어 또 마지막에 그랬는데도 신기하네. 근데 학 사장님 자기는 진짜 약간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는 절대 안 걸릴 거라고 했는데 바로 걸려서 아니 학수 맨날 여기 와서 자잖아. 네. 목이 막 볼 때마다 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다 코수술하고 막 이러면은 당분간 좀 힘들 수 있어. 아 원래는 좀 떨어져 있긴 하겠다. 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큰 수술하면 아, 영양제랑 다 챙겨 먹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운동하셨다던데? 아까 보니까 운동 4년 만에 한다고 막 운동 오래 하셨다고 했죠. 오래 안 하시긴 했네. 오래 안 했지. 예전에는 몸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약 꾸준히 먹잖아. 맞아. 한약이 나도 흑염소 나는 비타민 젤리 먹고 약간 봄처럼 된가? 제가 한약을 잘못 먹어서 맛있습니다. 근데 한 장이 없나? 어? 아니 그래도 있어. 성인용 젤리도 있어. 나처럼 그 알약 잘 못 먹는 애들 위해서.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 날리고 왔어. 와 대박이다. 와 다행입니다. 다는 안 풀고 오신 것 같은데 반은 안 풀고 오신 거 이거 드셔가지고 풀렸어. 나 풀렸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치기. 사고 친다고? 응. 너? 누가? 제가요. 왜? 응? 제가. 오늘처럼? 응. 나는. 그러면 운동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빡쳐가지고. 요새가 근데 일부러 하면 안 되지. 아, 사고도 아니야, 오늘. 내가 예민했을 수 있어.
네, 회장님이 예민해지는 것인가 저희가 안 한 건데 저희가 말을 이렇게 오지 안 들어가지고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네. 저였어도 제가 그랬으나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레제 신바람님 별풍선 천사께 감사합니다. 와룡 김남순. 아 뭐야 바람님 감사합니다. 아 바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람 소리가 시끄러우세요? 아 그래도 시끄럽지. 별 수 없어요. 에어컨 소리가 묶음이 있을 텐데.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니야. 거슬리진 않아. 그냥 거슬릴 정도지. 묶음이 있을걸? 해장에서 운동하고 와가지고 뜨거운 땀을 흘렸거든. 수제비김자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번개야 사죄의 의미로 그랜절 한밤 가자. 어? 뭘 한다고요? 어? 번개야? 묶음 했어요 묶음. 번개야까지 어떻게 묶음이 없어. 나도 사제 의미로 그랜저 가라고 하셨대. 그랜저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랜저. 야 요즘에 아이유 말고는 솔로 가수가 누가 흥행하냐? 아이유 말고는 없나? 승화예 이런 사람들. 승화예? 태연님. 왜 약간 그런 솔로곡 해? 응? 그런 솔로곡으로. 왜냐면 단체곡으로 하면 좀 빡세잖아. 솔직히. 빡세진 않아요. 어? 아 그냥 그 카피할 때요? 혼자 카피하는 거예요? 혼자 단체곡은 좀 빡세. 듣는 사람도 빡세. 그렇지 아무래도 잘 쓴다. 에네스 혜원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혜원이가 짱. 나 박혜원님. 아 박혜원님 좀 맞아. 여러 가지 많잖아 솔로 가수 중에. 네. 알겠습니다. 아 누른다는 그거여서. 그 콜레스테롤. 하나 정도 먹었. 안 먹어 그냥. 근데 왜 반숙을 하라고 했어? 따지는 거 아닌데 그냥 궁금. 아 완숙. 아 순수한 그녀의 호기심. 아 그럼 아 네, 맞네. 반숙을 해서 그래. 아 근데 반숙으로 하는 게 조금 묻어나오는 게 맛있어서. 아 근데 조금 약간 완전 인자 먹어야 되는데 반숙하면은 좀 묻어나오잖아. 맞네. 그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네. 이거 아니요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예.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예 네. 맞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구수진이 보기가 좋습니다. 회장님 이거 불주사예요 혹시? 언니 너 불주사 있어? 나 없어. 없어? 기억 안 나. 나 없어. 잘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불주사가 이거 이렇게 있고 요즘 세대는 막 이렇게. 응, 어떻게 돼? 주랑이가 이렇게 있고. 크리륨처럼 있고. 나는 불주사가 그냥 뭐 흘러내렸는데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네? 사람들이 막 물어봐. 이거 니어는 그거 같아. 수술한 거 같은. 왜나 무슨 뭔지 물어봐도 회의 막 이러더라고. 특히 외국 애들이. 근데 안 맞을 수가 있나요? 회장님? 그 불주사? 옛날에? 아니 맞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뛰어나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맞아야 되지 않나? 학교에서 무조건. 야 학교에서 맞는 거잖아. 근데 학교에서 맞나? 응 네. 학교에서 다 맞은 건데. 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았나 봐 그러면. 지지직 소리가 난다고요? 저 뭐 뺄까? 뺄까? 어. 소리 안 나요? 뭐 안 나올 텐데. 야 빼봐.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지질거리고 나긴 한데 됐나요? 해볼라고? 어디 안 나요? 아 나면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바로
괜히 막 아 볼만하다 견딜만해 이러지 말고 바로바로 알려주시면은 오빠의 문제가 있나 보네. 바로바로 아 그거 장직할 때 그거 사야 되는데 저기 다들 이상하시고 아 맞아 나 마이크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으로 스님한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 장직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까봐야 기대된다. 너가 마이크를 이상한 거 쓰는 거 같은데? 아 그거요? 그거는 좀 싼 거고 진짜 좋은 게 그 남양주에 있어요. 그거 왜 거기다가? 그거 한 175만원짜리 그거 이렇게 된 거? 동그랗게? 지금 쓰는 거? 아니 지금 쓰는 거는 얼마 안 하고요 집에 남양주에 원래 있던 제가 방송하던 거 175만원? 네 뭐하러 그렇게 써? 저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가이드 녹음도 하고 다른 거 할 때 많아가지고 한번 투자해봤어요. 그것도 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나 노이만 거 나도 옛날에 노이만 300만원 주고 구입했다가 와. 다시 중고로 팔았는데 어? 왜 팔았어요? 방송이랑 음질 비교를 해보니까 쓸만하지가 않아. 아 약간 근데 방송용이랑 좀 다른가 봐. 송출용이랑? 송출용이랑 녹음용이랑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정착하신 게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누이 거? 바꿔도 필요가 없는 회장님 저 그 오디션 봤을 때 옛날에 우리 그 컨덴서 있잖아요 회장님 그거 뭐예요? 루이서 루이 그게 루이야? LCT 70만원 정도 하던 거 LCT 맛있어. 그거는 안 쓰세요 이제? 아니 그거 이제 그냥 있어 아, 그거 진짜 좋았는데 난 진짜 그거 잘 맞았어. 나도 좋았어. 나는 오히려 다이나믹보다 나 그거 되게 잘 맞았어. 그 나중에 그니까 그거 사고 싶어요. 노리는 게 다 있어. 뭐? 안 드신다. 마우스, 키보드 그런 것도 진짜 많으시겠다. 근데 빨리 그거 해야 돼, 써야 돼, 그렇지? 맞아, 계속 두면은 기계는. 막막하다. 회장님 콜레스테롤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나 어떻게 먹어야지? 번개 그 두 개씩 먹는데요 계란. 세 개도 싹가능이야. 회장님이 당긴 게야. 들어가잖아. 이것도 안 드신 거예요, 회장님? 어. 계란 아주 조사 보셨군요. 노른자가 그냥. 그냥 이제 엄마한테 문자 쓰고 싶어. 맞아. 난 계란 좀 너무 많아. 딱히 없죠. 일곱 개나 했는데. 계란 너무 많아. 세 명 먹는데. 우와. 일곱 개 났습니다. 밤이 없어. 모자라세요? 밑에 있는데 남은 거 뭐? 아 그러니까 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모자랄 것 같았어. 아 여덟 개구나. 여덟 개요? 왜? 아까 두 개 하다가 하나 빼돌아가지고. 아 그러네 여덟 개네. 맛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이 시간 드시면 주무시는 게 언제 주무세요?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자는데? 와 소화 다 돼. 와 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앉았었잖아요 앉아서. 맞아. 영육성 식도. 얼마나 간다고? 그니까? 영육성 식도 해볼게. 영육성 식도에 있으면은 그리고 소화를 딱 시키고 자야 되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앉았어요. 안 그러면 이게 또 위선이 올라오면 성대를 붓게 만들어가지고 또 노래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연습주 되면은 나 힘든 사람 봐. 그렇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순위콘 때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감기랑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마지막이야 이제 순위콘. 네? 아 깜짝이야. 아, 여기서 마지막이야. 아직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죠 계속. 좋은 집. 근데 이 가벽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폐야지차 보내야 돼. 아예 어. 그냥 저것도 한 40만 원 들어왔네. 그러니까 비쌀 텐데. 이거 진짜 비싸야 들었어요 가면 시공하는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짐을 언제 다 빼지 나도 모르겠어. 내 집도 아니다. 와 이게 아니야 형다 일단 짐도 많고 내가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그니까 근데 나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되게 뭔가 예뻐. 그래서 안 뒤에 이렇게 막 조명 있고. 맞아. 그럼 다음에 말 이사 가실 때도 약간 이렇게 나눠져서 하실 거예요 무대를? 댄스팀. 근데 상황 봐서 뭔가 공간이 여기도 예뻐. 조명 예뻐.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저번에 진짜 잘 나왔어. 그치? 맞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와. 아 근데 저는 춤을 그러니까 그 그림체 때문에 못해요. 진짜 춤은 출 수 있는데 너무 띠동갑 그 몸이 힘들어. 아니야 몸은 괜찮아 진짜. 완전히 그냥 한 번 추면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한 번쯤은 한 텀을 할 수 있지. 한 텀을? 네 이제 딱 그 같이 섰을 때 뭔가 이게 그림체 나와가지고 약간 나는 뭔가 그 있잖아 이효리 약간 그런 되게 뭔가 그런 느낌? 그럼 나이가 좀 있는 토토가 미션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 솔로로 만약에 솔로라면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모자 풍들러 씨. 그러니까 이효리님처럼 되게 오래된 옛날 가수 느낌이다 이거죠. 이효리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잘할 것 같아. 빅맛 보시면 다. 그러니까 엄정화님 막 이효리님 그런 되게 옛날에 활동하셨던 분들. 근데 원래 어쨌든 그거 소니원 그거 준비해야 돼. 맞아 맞아. 무슨 곡 하면 되나? 궁금하다. 어 우리 했던 거 하는 거 아닌가? 했던 거에서 이제 했던 거에서 좋은 투표 받아서 업순으로 팀장들이 그냥 공지해서 업순으로 받으면 돼. 16일에 19일 사이? 16일에 19일 사이 기대됩니다. 하모니가 많아요? 하모니가 좋았나 보다. 그때 나의 첫 스니콘이었는데 하모니. 하모니랑 누구 있지? 하모니랑 하모니 때 누구 있었어? 퀀틴. 그니까 다이애, 예슬, 그나, 다이애,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개건 하모니 좋았어. 나 하모니 제일 좋았어요. 소나기 때 연하가 개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연하 없는 버전으로 하는 거지? 어차피 순위 원이니까 깜짝 놀랐잖아. 진짜 연하 때 잘했어. 연하가 하모니 했어? 아니, 아니 소나기 했어. 소나기. 네, 연하 개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순위 원이지만 지금 팀장 그냥 그대로 4명이서 받는 거죠? 뭐? 아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팀이 4개지만 춤, 노래 해가지고 팀 4개지만 순위 원하고 NS1 하면은 두 팀이니까? 두 팀이니까? 어. 그래도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다 일단 봐줄까요? 근데 하나로 해야겠다. 아니 그 순이원 순이원 팀장이 하나 받으면 되고 순이 순이원 팀장 NS1 팀장 지분 제일 높은 사람 지분 제일 높은 사람이 받으면 돼. 그럼 와타시군. 뭐 공개 순이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록 오늘 0.1을 뺏겼지만 그래도 아직 건지 알아. 맞았어요. 3주만 기다려라. 또 월급 와룡 킹성열님 별풍선 100국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순 고모랑 친구처럼 야자타임 1분 3000개 쿨. 누군데? 와룡 킹성열. 3000개요? 1분이요? 3000개? 오케이. 나 그걸 아싸 준다 말이네. 와 저한테 이득은 없지만. 현우와 지은이. 현우와 지은이. 현우와 지은이. 준비 시작한다. 네. 시작. 했어. 야 현우야. 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많이 내?
짜증나게 하니까 짜 짜증...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얼마나 네가 잘하면 되잖아. 어? 내가 잘해서 뭘 못했는데? 신곡 연습하고 해왔냐 그랬을 때 빨리빨리 대답하고 자신 있을 때 하면 됐잖아. 아니 근데 이제 난 생각이 많으니까 뭔 그렇지? 생각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면 또 괜히 틀리고 그럴까 봐 그런 거 같아. 너무 틀려도 자신 있게 해야지. 너무 나도 이제 동갑인 친구인데 살짝 동갑이 어딨어 사회 나오면은. 그냥 그랬어. 근데 좀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쩔 건데 서운하면? 나 말할수록 서운한 거 같아. 왜 말해? 그리고 나 오늘 아까 준비한 거 딱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예민했다고 인정했잖아. 아, 인정하고 왔잖아. 아 그래? 응. 그치. 그리고 밥도 이렇게 맛있어? 그냥 그랬어. 그래 그랬어? 응. 끝났어. 그럼 뭘 줘? 야, 동갑 내기들이 이래서 내가 동갑을 안 받을 거야. 마룡킹 3년에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나이 비슷한 걸로 아, 다시 안 시키. 사회에서 나이가 어딨어? 맞죠. 나이는 맞죠. 맞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평소에 진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학수는 달라. 아 그래요? 어 그 새끼. 어? 저는 진짜 그래. 저는 회장님처럼 보여. 마룡킹 3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수제비김짜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은이 완패 현우 완승. 아 맞아. 어쩔 수 없어요 회장님이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꼬우면 회장하든가. 인방에서 친구 뭐가 어딨어. 맞죠 맞죠. 원래 맵 뭐 그냥 좀 오래 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막 친구처럼 하고 뭐 그래 동생도 막 없어. 거의 없어. 아띠 마띠. 사실 그냥 시청자 수 많은 사람이 맞아 맞아. 그거야. 진짜. 근데 뻔뻔하게 갔어요, 저는. 쫄 것지. 그 이렇게 할 건 뭐 하러 했어. 손해 봤지. 맞지. 손해 봤지. 괜히 했지. 괜히 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번개랑 친구처럼 야자타임 1분 3000개 쿨.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덕은 없지만 친구다 이제. 친구다? 1분 동안은? 시작. 막 삼겨라.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어?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아 맞아감 뜬가? 네가 잘은 무슨 맞짱이야 맞짱은. 나도 한 300, 500칠 것 같은데 한번 싸워봐. 좋아. 눈을 못 맞아. 좋아. 건치 보이면 나야. 나도 건치 있어. 나도 교정했어. 존나 볼 때 맞아 가봐 뜰까? 아이고 싸우고 싶어? 노래 존나 못해. 현우 노래 존나 못해. 노래 원툴 개 씨발 노래만 아무것도 못해. 널 위해 노래 쳐. 노래방에 앨범도 못 실렸죠? 노래 못하는데 노래방에 어떻게 실렸죠?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한번 아니 오늘 신곡 연습 안 할 거로 말하라니깐 뭐 하는 건데? 아, 내가 손해야. 아 뭐 이렇게 뭐 맞짱을 뜨고 싶어? 어? 가끔 한 번씩은 한번 스파링이나 나왔다 보던 게. NS 일랑일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존나 당황스럽네 키키키우. 그니까 근데 회장님 여자도 때린다 했어. 근데 나한테 그랬어. 어? 나도 여자 때린다 그랬어. 그렇게 와꾸 저 터진님의 전신성격 한번 여자를 진짜 실제로 패진 않고 여자한테 방송에서는 안 질리지. 그러니까. 명분 때릴 수 있다 그랬어.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야. 와꾸 한번 팰 수 있다 피투성에서. 저 터지면은 한번 갈 생각은 있거든. 사실 내가 받아칠 게 아니라 1분 동안 쳐맞는 거야 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내 멘탈을 건들 수 있나 없나 이런 걸로 했었어.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신곡 연습 안 하려고 말까고 대화해보라고요. 재도전 가능. 어? 한 번 더 맞으셔야 됩니까? 한 번만 더. 아니 일단 주고 자꾸 왜 야자로
아, 오늘 신곡 얘기로? 아유, 김상렬님. 아까 그, 어? 아까 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운동하고 와셔야 돼요. 다시 한 시간 반 운동하고 아주, 와주 다시 김치볶음밥 척척 드셔야 돼. 주제가 신곡 얘기. 주제가 그거래. 주제가 신곡. 그러면 내가 1분이니까 너무 짧으니까. 별풍선 4,000개.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팝콘가 팝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곡 주제로 오늘 신곡 주제로 배터리 없다 씨 내가 그냥 1분을 처음 아직게 네가 그냥 계속해 1분은 주거니 박거니가 너무 짧아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멘탈을 터쳐라 멘탈을 건드려 멘탈을 건드려라 아니 눈지가 나가려가지고 내가 그거 집어보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지 그걸 자꾸 말하라 보채고 보채니까 내가 그 머리가 돌아가 안 그래도 빠구니 동생인데 내가 또 머리가 똑같이 눈지가 나가려 내가 그거 바로 그 기억을 하겠냐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냐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내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적비곡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 불시에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엄마. 그런 기억 없어? 남순이는 그런 기억 없어? 어? 신곡을 준비를 했어도 갑자기 얘기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야 그 능지가 빠구니랑 똑같아가지고 어?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거 줄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그렇게 어? 말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야 어? 그거는 상렬이가 조금 양해를 좀 구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운동 갔다 와서 기분 좋았잖아 스트레스 딱 풀렸잖아 야 이 새끼야 자꾸 뭐 니가 뭐 빵은 너 학수 밑에잖아 빵은이를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니 너만 하고 빵은이한테 존나 하네 누구 생각하고 한 거야 이거 컨셉 몰라 아니 그리고 신곡 연습은 내가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어떻게 기다려 여기 회사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맞죠 맞죠 저희가 그 빨리 당겼어요 저희가 문제였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바로 이번에 박았습니다. 뭐만한 바보 용기하면서 빵우니. 두번 저런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할게요. 신곡 연습해야지. 신곡 연습해야지. 진짜 해야지. 아 했지, 아니야. 해야지. 감사합니다. 제 뒤끝 없는 걸로요. 나 없어. 왜 있어?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개남순 고생했으니 6,000개 예약. 와. 아니 미켄 씨 서비스로 갈게요. 너 한번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도 해. 어? 있어요? 아까 내가 자꾸 받아 치니까 니가 할 말 못 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주제 신곡? 어, 주제 신곡으로. 그냥 니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냥. 와, 이 집 서비스 회사다. 와, 진짜 회사다. 서비스 취이네. 내가 받아 치면 니는 어. 말을 못 해. 준비 네. 시작 아니 근데 아까 그 신곡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걸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 뭐 내 나는 우리도 기억은 하는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면은 화해질 수도 있고 어 남순이도 가끔씩 그 뭐야 막 뭐 멀티 안 되고 막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약간 선방증세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나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너무 막 몰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해서 할 말도 못 하는 거고 어 그러는 거잖아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랬죠 뭘 뭐 기분 나빠 어 눈을 왜 그렇게 떠 어? 아니 그렇잖아 아니 아무리 뭐 사회생활에서 나이가 어딨냐고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같은데 어떡해 그러면 아 그럼 내가 평소에 뭐 그거를 어, 나이로 막 평소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한 걸 또 그거를 꼽을 주고 어? 눈을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눈깔들이 존나 웃겨 깔아가지고 지나고 아니 눈을 왜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와 혹시 그 눈을 네모나겠다 세모나겠다 그 날라리 가는 거야? 맞아요. 야, 그 진짜 날라리 진짜 유명해졌다 진짜. 장난이야. 눈을 왜 이렇게 세모나겠다? 날라리 노래요? 네. 구년도 하러 다니시던데. 그러니까.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번엔 개남순이 열받음 점 1분간 태폭하면 3,000개. 뚜와.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저 다 했던 얘긴데요.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 나 줄 준비 돼 있어. 돼 있어. 엎드려. 엎드리라고.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엎드리라고. 그럼 하지마풍 아끼고 좋지.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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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야 이 새끼들아. 너 니네들을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순위그룹에 어? 밤새가면서 생각해주는데 신곡 니네 2주 연습해가지고 니네 신곡 연습하면 니네 수명 길어지는 거 아니야. 나 좋아. 니네 순위꾼만 연습하면 나한테 그냥 돈만 내가 돈 벌고 뭐하고 같이 돈 벌고 윈윈인데 니네 수명 길어지려고 노력하라는 건데 그걸 안 해와? 어? 누나! 누나! 으유! 어우! 방금! 진짜 이 참에! 방금 병평이! 앞으로 안 하고 지금 0.5씩 해서 어! 네? 새끼들 진짜 뭐라고? 안 되겠어 방금 더러워 그거는! 그거는! 뭐? 우리 선망 준세? 야 시키면 해 그냥! 누나! 알았어? 죄송합니다! 0.5만! 이러라. 0.5만! 그것만! 주세요! 사람이 맞을게요. 아. 저를 맡겼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0.5! 그거다! 0.5! 0.5! 아, 나 0.5 눈 감는 거. 아, 0.5가. 아니, 근데 사실. 요들 별표님 별풍선 37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합시다. 요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뭐지? 오늘 확 올라왔던 게 안예슬 때문에 그래. 약간 얘한테 기대치가 그런 게 좀 있어. 같이 그 양쪽 다 그러니까 아니 그 안예슬하고 항상 뭐 그 노래 쪽에서 항상 뭔가 좀 살짝 뭐 갈리는 게 있어. 뭔가 말할 나도 그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한 번씩 갈려. 근데 그게 확 기싸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너는 너는 아닐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 기싸움 같이. 오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입장 차이야. 아... 너가 너가 꼭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느낄 때는 약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뭔가 확 시원하게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뭐 그런 느낌이 있어. 나도 아까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시원하게 확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뭔가 딱 했을 때. 마크 재밌는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곡 준비 열심히 하자고. 네. 근데 그거를 나도 설명을 못 하겠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아마 내가 뭐 미켓이나 뭐야 단이 아니면은 또 백은하였으면은 이 정도까지 아닌데 약간 너랑 나랑 그게 있는 것 같아. 살짝 뭐가 있어. 나 설명을 잘 못 하겠어. 신경전 나도 신경전이 약간... 신경이 곤두서 신경전? 뭔가 너한테 노래 빡 하면은 이게 뭔가 신경이 곤두 쓰는 것 같아. 되게 미묘한. 미묘한. 어, 약간. 별거 아니. 미묘하지?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아 그냥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기대치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기대치가 있어. 기대치가 있어. 노래 얘기만. 노래 얘기만? 노래일 때. NS 부각 중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틀릴까봐 안 보는 거 사실 이해 안 됨. 아 진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원래 약간 노래하는 사람들 좀 그런 거. 수제비 김자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약간 멍 때리지 말고 의견 피력을 서로 먼저 해주는 게. 높은 것도 있으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나도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또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빵 하면 네가 깨갱 해야 되는데 안 해. NS HHH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있어. 아 뭐 나도 오늘 같은 거 예전에도 봄 남순이가 노래 시켰을 때 번개가 애매하게 답을 함. 언제? 언제야? 몰라 나도 언제? 단순해서 모르겠어. 그렇구나. 오늘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하면 돼. 그냥 자신있게 그냥 해주면 돼. 자신있게 할게. 그러니까 너 기대치는 이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역캠들이 역캠은 상관없는데 크루 할 때 죽어도 쌤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애들 있어. 여자 역캠 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팬이 떠나가진 않거든? 원래 얼굴도 있고 한 번쯤은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미끄러져도 돼. 이응근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내려놔. 신혜영의 회장으로서의 지혜가 범계영의 음악 적자와 부딪혀서 묘한 기류가 형성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이응근 범속을 한 건데 이렇게 반응을 받았다고 되게 더 당황스럽네. 오히려 균농장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일단 보고 싶은데 그걸 안 해서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막 조금 틀리고 이럴까 막 좀 안 하고 싶.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는 내가 노래를 잘못하고 그런 거는 나한테 화나는 거지. 다른 거는 뭐 그런 거 없어. 아 그냥 둘 다 뭐 딱히 뭐 크게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뭐 설명할 수 없는 무 그냥 그게 있다니까 그게. 맞아. 아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송이 딱 그랬잖아. 설명을 딱 하면은 이미 다 잊었는데 굳이 얘기를 다 풀자면은 나는 방송을 오늘 했어 쭉 하고 나서 우리가 가볍게 먹방하고 당직을 쓰면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너네 당직하고 딱 넘겨주면 되는데 사다리 타면 간단해 깔끔해. 아, 네. 근데 굳이 내가 사다리 타서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아. 노래 신곡 연습을 내가 시켰으니까 점검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내 옷주랑 앞뒤 할 때 그걸로 이제 하자고 내가 머릿속에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너희들한테 신곡 아무거나 해봐라 이렇게 던졌지. 아. 근데 이미 시청자들 앞에 노래 들을 대로 많이 들은 상태에서 지쳐있거든. 난 그걸 알아. 근데도 굳이 노래를 하는 거는 그래도 원칙대로 사다리 타지는 거 말고 딱 정당하게 누구 방송으로 연습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켜주려고 나도 스토리를 짠 거야. 근데 앞에 이미 노래를 많이 들어놔서 지겨워. 근데 그거 알면서 난 감수하고 너네 시킨 건데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너네가 바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너네랑 나랑 그 전에 차이는 그거야. 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너희들은 노래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차이야 간극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는 좀 잘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게 하나 보니까 그냥 빨리 하고 딱 집어치우고 너네 딱 하고 넘겨주고 이건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실수하기 너무 싫고 그랬었어 나도. 그래서 실수하는 거는 싫지. 실수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너네가 조금 맞아. 부담을 내려놔도 돼.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냥 방송을 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뭐 그 뭔 말이야. 됐어 이제. 방송을 했다고 무슨 말이야, 근데?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약간 뭐 기싸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재밌 뭔가 하려고 해서 저도 막 소리 질러 실거주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이거는 상렬 형님이 만개 쏘고 화내라 그래가지고 소리 한번 질러서 계속 소리 지른 거야. 어? 2만 개가 3만 개 됐어. 뭔가 기싸움을 느끼셨다 그래가지고. 아, 그건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고, 그냥 적나라하게 풀자면은 애들이 많이 노래 때문에 이제 물렸어. 앞에 너무 많이 들어서. 와룡 키우는 노래 듣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지금 만개 쏘라고. 됐어 아무튼 뭐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거 치우고 네 예 둘 같이 끊는 편을 예제스 브랜드 발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남기셨네. 그냥 능동적인 걸 원할 땐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수동적인 걸 원할 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야님. 이제 다른 얘기로 주제 넘길게요. 고기 맛있었어. 수제비 김자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진행할 때 빨리 남순이 따라 이거 죄송해요. 예. 맛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먹어봤어? 반반. 자 여기서 이제 그만. 나도 성격이 급한 게 있고 딱 반반 하면 될 듯. 여기서 여기다 예? 문만 열어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딜레이 책상 내가 갖고 내려가. 후후후후후. 아, 근데 루민이 노래 진짜 잘하더라. 아, 맞아요. 와. 노래 잘하더라.
간만에 나 진짜 기 기울여 들었다. 진짜. 진짜 노래 부르시는 거 처음 들어. 아 노래가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 멋있어요? 어. 나 유민이 방송 노래 많이 들어봤지. 확실히 땀에서 오는 느낌. 아 근데 진짜 노래가 많이 늘어왔어. 뭔가 감정이 더 담겨서 불러. 그러니까 실력은 노래가 계속 는다니까. 미케사? 맞아요. 미케사 너도 더 늘릴 수 있어. 저요? 어. 저는 저도 많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 아직 많아서. 소사만 아니면 갖고 싶을 정도의 노래 실력이긴 한데 방송감도 있어야지. 미케 씨는 진짜 나도 노래 실력 보고 뽑은 건데. 맞아, 그때 실력으로 뽑아주셨어.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돼, 실력이 약간 좀 이거 발휘를 못하는 느낌? 아 맞아요. 나 나에게로 조대 녹턴 그냥 그 투출 같은 느낌? 아 맞아. 약간 필살기가 많이. 어 필살기 그 두 개 끝난 느낌이야. 뭐 없냐? 어, 저요? 어 있는데 약간 다 너무 옛날 노래긴 해요. 아까 녹턴이랑 나에게로 초대? 네. 그건 진짜 잘해. 진짜요? 어. 잘해요? 그건 진짜 잘해. 그 두 개는. 그게 원래 필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필살기가 뭔데? 필살기가. 그러니까 딱 맞어. 내가 이거 잘한다 이런 노래가 하나도 없었던 느낌? 그러니까 네 너를 내가 뽑을 때 기억이 네. 음색이 너무 유리알 같이 이쁜 목소리인 거야. 아 그래요? 몸. 맞지. 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 노래 그냥 이수영님 노래나 이런 거 그냥 많이 부른 거만 그냥 하지 막 딱 이거 무조건 난 잘해 이런 건 없었는데 그때 녹턴이 그때 다혜가 전단지 돌렸을 때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가져온 거지. 원래 필살기는 아니었어. 근데 다행히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지. 필살기는 그래서 신곡을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노래. 근데 그거 번개가 잘 찝어주는데 나한테 약간 잘 어울려 이런 거 딱 안개길. 어 그니까 그 근데 그것도 나도 좋아했던 노래라 다시 사랑한다면 다 미케 꼬모 맞춰가지고 그니까 가져온 거죠. 맞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좀 신곡을 해 좀 약간 트렌디한 곡 해야 돼. 너무 옛날 노래야 다. 맞아. 그치? 약간 그 일레븐 이런 거 잘하고 싶은데. 일레븐? 네 그런 아이돌 노래. 그럼 연습하면 되지. 나도 원래 팝송만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네 연습을. 나 발라드 진짜 싫어했어. 나 진짜 한 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늘긴 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이 살 연습만이 답이라 그랬어. 뭐든지. 맞아요. 연습만이 답이다. 아이유님 노래 아 맞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다. 그 뭔가 고음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맞아. 어디서 이렇게 맞지, 보여드리거나 맞지. 오디션 볼 땐 특히 응. 고음이 없으면 사실 좀 그 뭐랄까 이게 안 돼. 그 싸움이 뭐라고 되지? 그 다른 사람 경쟁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반편지 이런 거 할 순 없잖아 경연 때. 맞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곡은 그런 이유거든. 반편지 그래서 보여줄 게 없는 거. 나도 고음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맨날 그 잔잔한 아, 그래? 것만 불렀었어. 아. 나는 진짜 잔잔한 팝송 그냥 좀 리듬 있는 팝송 막 이런 것만 좋아했어. 아프리카 와서 발라드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런 안아줘 도망가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막 세고 막 파워 보컬 이런 거 진짜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돼. 쉽게 안 돼서.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곡이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저는. 맞아. 곡을 많이 타요. 어려워. 그래서 다행히 여기 순위 그룹 들어와서는 이제 멤버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혼자 계속 하면은 그런 노래 못 하지. 빡센 노래. 조금씩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나도 원래 진짜 발라드를 진짜 싫어했었으니까 막
느그 소식 이것도 별로 막 그러니까 원래 나라면 안 부르는 곡이야. 근데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아, 제발도 잘했어. 제발. 제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앞부분. 도입부 장인. 어, 그러니까 도입부 이런 거를 하지 뒤에 터지고 이런 거를 사실 내가. 근데 도입부 잘한 도입부를 잘하고 언니가 얘기해도 고음을 못 한다고 해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게 아님. 근데 이제 도입부만 그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근데 어디서 경연 같은 거 나가면 이제 늘 탈락하고 하니까. 그래도 센 임팩트 있는 곡을 좋아하니까 그걸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맞지, 맞지. 고음을 좀 더 뚫으려고 하고는 있어야지. 연습하고 있어. 방법 찾고 하는데. 내가 그 습관이 안 되어 있어. 그 센 소리를 내는 그 몸에. 그래서 어려워. 아, 근데 근하 팀장님한테 처음부터 얘기했었어요. 너 저 들어와서 고음 좀 어떻게 내냐고 하는데, 어, 그냥 되는데. 이러니까. 재능충이야, 재능충. 아, 걔는 재능충이고. 어. 진짜 재능충이야. 아, 근데 배그나도 실력 많이 없어. 아, 진짜 더 계속 늘어요. 그 약간 제 한 옥타브 더 그러니까 풀었어. 음역대가 높아졌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딱 진짜 귀로 듣잖아. 귀로 들으면은 안예슬 그 고음이 진짜 딱 데시벨이 진짜 정확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딱 듣고 있으면은 밸런스가 잘 맞나. 어, 이게 뭐 귀도 안 귀 아픈 느낌도 하나도 없어. 인정. 피치가 진짜 그 그니까 설명이 못하겠는데 피치가 좀 정확하지. 어, 어느 레벨이긴 해. 그 정도. 어, 그건. 근데 그거 아세요? 며칠 전에 근원 언니랑 저랑 다혜랑 같이 그 AI 그 노래 그거 했거든요. 어. 히든 싱어처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췄는데 저만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AI를 나라고 찍은 거야. 아, 저 사람 비슷해. 같다고. 아. 그래가지고 나만 10만 원 상품권 못 탔어. 근데 그때 근데 일본어 노래여가지고 발음이 좀 어눌하고 이런 거가 좀 티가 안 나서 더 그런 것도 있어. 그 어떻게 내냐 그 소리를. 궁금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노래 안 했었잖아. 맞아. 예전에 그치? 맞아. 옛날에 그 어디지? 저기 뭐야? 프로듀스 거기서 하는 거 봤는데 완전 지금이랑 달라. 상품이 좀 막 되게 지금보다 더 아, 파워풀하고. 맞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노래 부를 때는 약간 그렇게 부르고 그냥 일반 발라드나 그런 거 부를 때는 지금처럼 그냥 불러. 근데 그렇게도 부르는 거 좋아. 예전 했던. 예전 했던. 좀 약간 리듬. 한번 해보. 어, 들어보고 싶어. 순위권 때. 순위권 때. 그거랑 살짝 비슷하게 나왔던 게 그 거부했을 때. 아. 빅마마 거부했을 거부가 때. 거부가 약간 그런 파워풀. 그때의 그 약간 그런 톤이 좀 거부나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근데 안예슬도 감정은 좀 부족해. 감정. 노래 부를 때. 감정을 네. 좀 더 감정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아, 왜 그러냐면은 발라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발라드를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발라드를 싫어했어.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좀 실리면서 노래까지 잘하기가 힘든데 듣기는 편한데 그냥 와 그냥 이거야. 목소리라서 호소력이 그러니까 조금 호소력. 약해. 호소력. 굳이 얘기하면 호소력.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아니, 진짜 사랑을 많이 해보면 그건 있다고 했었어. 보면 진짜 나 호소력 아니에요. 나보다 좀 많았어요. 짝사랑이라니. 아니면 깊이 사랑을 안 해본 거 아니야? 아이. 그 보통 그 상대방들이 다 안 달라 했어. 그래서 약간 내가 매달리는 사랑을 못 해봐서 더 그런 건가? 맞아, 근데 진짜 AI 같이 부르긴 해. 노래를 딱 정석
정석으로 교과서처럼 하는 소리를. 오케이. 그치 자기가 애절하게 그게 해보는 거. 그래 중요하지. 내가 한번 안 매달려봐서 그래서 상대방이 매달려만 봐. 근데 혜정님도 안 매달려봤을 것 같아, 그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매달려봤어. 매달려봤어. 진짜요? 내가 봤을 때 난 속으로 매달려봤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속으로 매달려 말고 진짜 아니야. 이렇게 그것은 가오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서 우리가 모르는 정말 그 처절하고 미운 6살 아린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차여봐야 아는데 못소리라. 감정 굳이 놀이팀에서 감정 중요하디요. 중요하지 감정. 중요해. 반이 아니면 진소리? 어 잘하지 잘하지. 호소력 호소력 진짜 반이 아니면 진소리? 진짜 잘하지. 어 단이도 호소력은 있어. 응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그러니까 노래팀 애들 보면은 이게 실용음악가 나와서 그 나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정석으로 부르려고 하는 게 있어. 정석으로. 근데 그게 못쏠 때문은 아니랍니다. 근데 진짜 감정이 진짜 중요하긴 해서. 맞아. 아 빵언니도 호소력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아. 듣다 보니까 물려. 빵언니 왜 니네 신문 연습하라는 건 빵언니 맨날 하는 것만 하잖아. 또로. 아~ 그러니까 지겨워. 또를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호소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듣다 보니까. 새로운 곡 연습해줘야 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너 노래 잘 안 하지? 너 목 나갈까봐. 이 시간에 잘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이 시간에 자는 아니지? 이 시간에 자? 자는 시간이지. 난 자는 시간은 아니야. 아니 비키시도 필살기 보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죠? 와룡킹 삼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개남순 요즘 최신곡 3개 오? 되면 남순방에 5,000개. 최신곡 3개. 요즘 최신곡 3개 되면 5,000개예요. 요즘 최신곡? 네. 근데 그 최신곡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인정할 만한? 10, 9, 8, 7, 6, 르세라핌. 5, 르세라핌. 아니 이프, 이프. 이프, 푸시케. 1. 아니 그렇게 빨리 쓰는데 빨리 쓰네. 별풍선 33개 두달 안에 두달 안곡 두달 안곡 저기 발매 근데 지금도 한 곡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초 한 수십 번 센 듯? 루스라핌 노래만 돼도 되는 거 제한 없어 너무 두달 안에 모르겠어요. 손오공이 두 달도 안 됐어? 손오공 최신곡이에요. 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초를 왜 걸었어? 나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전국 노래. 전국님.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귀여워서 그냥 줄게 개남순. 귀여워서 그냥 줄게 개남순. 전국 세븐 알지. 그런 거 연습해도 좋은데. 다 해가 연습하면 좋겠다. 아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진짜 춤 잘 추는 거야. 노래 잘하고 싶어. 오 노래 춤은 약간 좀 두 명 세 명에서 춰야 조금 간지가 나고 맞지. 노래는 혼자도 할 수 있잖아. 맞지.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춤은 약간 맞지. 바로 할 수 있지. 오 준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주섬주섬. 회장님 게임 간단하게 할까요? 우리 간단한 게임. 우리 옛날 그 추억의 게임. 네
공기 잘하세요? 어? 공기? 아니면 섰다? 공기? 네. 공기 나 너희보다 잘하겠냐? 아니면 학종이? 공기도 할 수 있고 학종이도 할 수 있어. 동전치기. 동전치기는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거 다 할 수 있어. 다 그거 다 해. 그거 동전치기 못해. 반예술이 못하잖아. 동전치기는 못해요. 동전치기 동전 뒤집어서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가. 아 그런 거야? 응. 응 다 잘해. 공기도 하고 다 하면 되지. 물론 포커. 오. 다시 뭐 하죠 뭐? 뭐 하지? 뭐 원하시는 거? 원래는 이거 뽑으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오. 뽑아 뽑아 뽑지 마. 하나 뽑았어요. 피부가 올라오네. 삐 맞아 거기 햇빛 빠지네. 해치맞게 곰볼 맞다. 곰볼 맞다. 그, 아, 그거는 이제 빵에 가오를 받은 겁니다. 저도 빵에 가오를 받고 나서 등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러주세요. 공기놀이. 어? 오. 공기놀이. 공기를 잘하신다고 해서. 33개 감사합니다. 예슬님 그, 발바닥 닦아 안 맞아봤죠? 그 여자들이랑 안 맞아봤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하셨나 보네. 어릴 때. 아니 어릴 초등학교 때 할 거 없어서 이거 하지. 아 전문이죠 이거. 공기 잘해? 아니. 너무 넓게 가야 돼. 좀 지금 봐봐. 이거 먹어보자. 얘를 끄다. 아니 여기서 하면 되겠어. 더 풀어.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오? 미션 걸어줘. 미션이요? 걸어주시면 좋죠. 얌삼이라. 연습 없어? 초딩장 연습 한 번만. 한 번씩만. 오? 아 예. 아, 예. 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뭐야, 너랑 나랑 가는 거야? 우리 셋이. 아, 아 예. 아버님이 계시네. 와, 이게 믿고 안 된다. 잠깐만. 와우! 어떻게 가져올 와, 건데? 와, 근데 이게 안 되네. 아, 씨발, 힘들다, 이거. 안 보인다고요? 손가락 근육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보여요. 지금 보이죠? 너무 미끄럽나? 뭔가 밑에가 엄청 잘할 것 같아. 어, 아니야. 나 손이 근데 커서. 와, 씨발. 아, 손이 작은가?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해보자. 좀 작은데. 일단 승자방에 3,000개. 뭐, 뭐, 뭐? 뭐? 3,000개, 3,000개. 몇 년 내기? 몇 년, 몇 년? 몇 년 내기 할까? 몇 년이 뭐지? 그거 우리 이거 이거 먹으면 꺾기에서 잡아서 어. 그 몇 년까지 이게 그냥 1등이 그냥 한 번 딱 원 원코인으로 아 하지. 원코인으로? 승자방에 3,000개 승자방에 3,000개? 네 감사합니다.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10년? 응, 두 번 아 씨 아이고 와 이거 돼, 이거 이렇게? 딱 잡는 거? 안 되죠? 그게 있나? 응, 원래 하면 할 수 있어. 그냥 하지 말자. 딱딱 잡는 게 뭐죠? 그냥 이렇게 아 하나씩 와,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잡는 거. 홍콩인가? 그게? 홍콩이 있어요? 보통? 불법이야? 아, 불법이면 안 해야 돼. 힘들다. 와. 자. 안 해도 돼 연습? 연습? 언니 안 해도 돼? 맞아 한 번만. 달라. 새 거여가지고. 와 안연습 좀 쳐. 오. 와. 잘하네. 안 보인다. 이거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쪽 가도. 안 예술이 좀 치네. 어? 아, 어, 이거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오, 다섯. 아,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흔드는 거. 안 되지. 이거 되게 되지. 하나. 아, 아, 아 까비 다섯. 안 예술이 좀 치네. 수제비 김자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술이 롤은 드럽게 못하는데 공기는 잘하네. 근데 내 이거 와 얘가 좀 치네.
오! 와, 쓰는 게 달라. 얘가 1등이다. 얘가 1등이야. 와, 죽인다. 와, 와 야, 야, 너 일단 손 대봐. 나보다 커요. 아, 씨발, 나보다 엄지가 기네. 아니, 근데 나보다, 야, 나보다 큰 사람 처음, 여자가. 자? 나보다 살짝 긴데? 아니구나. 어, 야, 야, 엄지랑 너 여기 두 번째는 나보다 길어. 그니까. 어, 저이가 없네. 손이 커. 뒤 걔야. 자, 가위바위보. 응. 웃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나이스. 꼴통, 꼴통. 너 해. 야, 저 먼저? 저 먼저 하면 유리한데? 왜? 10년 내기잖아. 10년 내기, 아니. 먼저 10년 따는 사람이. 아니, 딱 원코인 해야지. 이걸 계속 하고. 아, 그래요? 있어. 어. 어. 아, 몇 개 했는지? 어. 마지막에? 오케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어. 왜? 아, 근데 이게 원코인은. 원코인으로 해야지. 아, 몇, 어디까지 갔는지? 어, 어. 아. 아 뭐야? 아, 존나 잘해. 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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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짤! 오 이렇게 잡는데 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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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년. 4년 나 인가? 어, 안 되죠? 좀 어렵죠? 밑에 밑에 하죠? 안 되죠? 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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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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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본신형 나오네 와 오케이 아, 나이스. 아, 3에서 끝났어. 까우지. 한 판에 끝나지. 아, 나 계속 했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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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끝났죠? 오, 끝났죠? 아, 벌써 끝났죠? 너무 신선한데? 연습. 연습? 아, 연습? 연습? 시, 10년 내기 하자. 10년으로 하자. 그래, 10년으로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알았지? 네. 연습 인정. 아, 이거, 이거? 아, 뭐야? 이거, 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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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10년으로 가자. 아, 이 손톱이 있어야 되는데. 어? 아, 존나 그게 금방이다 자세. 어. 아, 손톱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나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경박스러운데. 경보. 아, 아. 와. 아, 나 미끄러워. 로션 발랐더니. 아, 이 새끼야, 싹고수야. 오. 와, 얘 그냥. 실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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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수하죠? 안 실수하죠? 안 실수하죠? 실수하죠? 손이 크니까 떨리죠? 떨리죠? 네, 떨리죠? 떨리긴 하네요. 떨리죠. 아, 씨발. 아, 이거 떨리죠? 떨리죠? 해서 약간. 나 좀 멘탈, 멘탈 흐트려졌어. 나 세 번째부터지? 아, 나 진짜 저 처음이야. 세 번째부터 어떻게 해도 똑같죠? 못 잡죠? 그냥 빨리 하는 게 낫죠? 망했죠? 아, 이 새끼가 이렇게 썼어. 망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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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지금. 그 2년? 2년? 못 끝내죠, 못 끝내죠. 나사, 나사! 아! 아, 이거 한 발 끝내야 되겠다. 아. 2년, 2년. 아니, 아직. 못 하죠? 오. 못하죠. 떨리죠, 떨리죠, 떨리죠? 오, 4년. 4년. 네. 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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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죠? 건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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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있어. 오케이. 나 두 개야? 두 개 빠져나가냐? 나 두 개? 나 두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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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두 번. 두 번? 어. 두 개? 아, 왜 이러냐고.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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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을 건들죠 이러나 저러나 망했죠 몰려 있죠 집밥했죠 어, 요걸 해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죠 밀착했죠 이렇게 잡아야 되죠 건드렸죠 아 똑같이 쓴다 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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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은 들리죠 손에 땀 나죠 예 야야
아, 나 이 두 개. 좋아해서 안 먹는 거지. 응. 까먹었죠? 두 개지. 까먹었죠? 아, 왜 알려줘? 아, 아빠. 아, 까먹었어. 아, 씨. 어,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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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기억해. 못하면은 다시 원, 저거. 거기. 아, 이걸. 건들죠? 분명? 아! 아, 씨발, 나 이야. 부활이 문제다. 어? 아, 씨발, 좀 문제 났죠? 문제 됐죠? 어떡하지? 뭐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뭔데? 이! 큰일 났죠? 이 빨리 해! 큰일 났죠? 이렇게 어 집게 집어 집어 예! 우와! 건드렸죠?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렸어. 진짜 건드렸어! 진짜 건드렸어? 어 건드렸어. 얘는 불 안 까지? 못하죠? 못하죠? 어 지금 떨리죠? 떨리죠? 오케이. 떨리죠? 못 떨리죠? 떨리죠? 어 3개밖에 못하죠? 3. 아시아 내죠? 모르죠? 모르죠? 지금 좀 성급하죠? 지금 좀 성급하죠? 여기 어떻게 오죠? 번... 자, 지금 불안하죠? 불안하죠? 지금 틀릴 때 됐죠? 아, 놓쳐서 지금! 아, 근데 족같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고비가 뭐였지? 고비 뭐야? 못하지? 내가 봤을 때. 아, 아! 절대 못하지? 아, 진짜 나이가 진짜 어이없다, 진짜. 아! 부활을 못 넘어간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왜 여기 테이프 위에 있어? 아, 뭐 빨리 해. 아. 아 이거 못 쓰죠? 와 어? 힘들죠? 힘들죠? 근데 힘들긴 한데 손 떨리죠? 힘들죠? 근데 진짜 어? 2년에다가 2년 2년 7년 7년 이제 이기죠? 잠깐만 이제 다 놓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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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못 잡았죠? 오 이미 오죠? 놓쳐? 여기서 놓쳐야 돼. 놓치죠? 아이고. 놓치죠? 아! 나이스. 놓쳐. 내가 이제 끝내줄게. 보인물이네. 저 못하죠? 저 테이프? 어. 모르죠? 저 모르죠? 안 되죠? 떨리죠? 못 잡죠? 어씨. 와. 지금 몇, 뭐야? 난 넘었어. 11살. 아니 10개 맞춰야지. 10개 맞춰야지. 10개 맞춰야 돼? 맞춰. 딱 10년이야. 아 그래? 그런 거야? 몰라. 존나 못하네. 아니, 룰을 모르네. 어. 룰을 몰랐네. 어. 에이. 진짜 정말. 씨발. 아, 나 부활을 못 넘어가. 나는 세 개. 하, 아! 어. 한 번 더 해야 돼. 뭘 한 번 더 해? 아니,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모자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나는 했는 넘었는데, 그럼 나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 못 맞췄잖아. 딱 맞춰야,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아니, 괜찮은 거는 하, 계속 채우면 아, 그래. 아, 그래 맞아야지. 아, 그럼 나는 다시 일곱 어어어어 어렵나? 아, 좋됐다. 어떡하지? 빨리 해. 못하죠? 거울도 하죠? 와. 하죠? 건들려줘. 와,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게 하죠? 이거 뭐지요? 하나 하죠? 다른 거죠? 어,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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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안 되지. 아니지, 왜 이걸? 애초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아까. 내가, 아니, 그거 안 된다 했잖아, 반칙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봐봐, 반칙이잖아. 아, 애초에 하나만 올려. 아까 이렇게 아니,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어, 알았어. 이렇게 했다? 아, 해봐, 빨리. 불법. 이렇게 해, 다? 불법으로 그래. 불법, 오케이. 까먹었죠? 까먹었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왜 하나요? 아, 나 그거, 이거 했잖아. 아, 그럼 이것도 다시 해. 아니지. 어? 넘어서면 안 되네. 어, 안 되지. 어, 그럼 너 이것도 다시 했어야지. 어, 꺾기에서. 어, 그냥 꺾기에서. 꺾기에서지. 아니, 아니. 꺾기를 다시 해야 돼. 꺾기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맞지. 다시 알아오세요. 만영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싸가지 없어 안 돼, 안 돼. 얼마나 짜증난다. 불안하죠? 떨리죠? 뻥뻥했는데 실세죠? 나는 여기가 안 될 것 같아. 어, 씨발 어떡해. 어. 인정. 아, 인정.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 와, 두라리 왜 안 넘어가냐? 10년, 10년, 10년. 와, 어이가 없네. 어, 그냥 하잖아. 현실이 약하네. 아, 본무대에서 약하네. 봐줬다, 내가. 무대에서 안 돼? 잘하는데? 봐줬다, 내가. 근데, 와, 진짜. 잘했는데 줄게. 자, 본무대에서 약하네. 아, 본무대에서 약하시네.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더 골라주세요. 고모 우승님. 와! 감사합니다. 고모 골라주세요. 다음 게임.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이거. 다음 게임은? 초등학교 때에서 하는 거. 아! 인디언. 와룡킹 상렬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와! 와,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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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와룡 와룡 와룡. 그 여자를 이긴다는 거는 인디언이 섰다. 오, 오는 잡았어. 와. 인디언이 섰다. 다섯 개. 인디언이 섰다. 뭐야? 무대는 쓰면 안 되는 거지. 섰다. 맞아. 무대에 쓰시면 안 돼. 딱 이거 이건 섰다라서 19 걸어야 돼서. 어? 19 걸어야 돼. 근데 섰다 어디 있는데? 섰다 여기 하트 있어요. 어, 19 왔는데 이제. 나 섰다 할 줄 모르. 몰라? 어떡하지? 엘지 신바람님 별풍선 천사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님 감사합니다. 아 신바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뭔지 알까 그러면? 아니 내가 알아. 내 섰다를 모르잖아 얘가. 그러니까 속보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보려고 한 뭐야? 학종이. 학종이! 학종이 퍼크! 퍼크? 학종이 퍼크. 퍼크 이렇게 학종이 뒤로 넘기는 거. 자, 자기의 그 이거야. 돈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 뭐야? 어, 학종이 뒤집는 거. 아, 뒤집어? 어. 얘를 어떻게 뒤집어? 어, 잘하지. 뭐야? 몰라. 나 어릴 때 좀 해봤어.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 잘하시네. 재밌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되게 살살해야 돼 이거. 학종이 이렇게 거는, 걸어서. 살살해야 돼. 알죠 회장님 이거. 뭐? 해보셨죠? 허크. 어? 이거 해보셨죠? 학종이 넘기는 이거? 네. 어 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존나 재밌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건데? 존나 재밌어. 이거는 좋겠다. 근데 2세대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지. 이게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퍼! 이거? 어! 퍼! 해서 해도 되고 손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아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어떻게 했었더라?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약간 꾸겨지긴 해야 돼 얘가 이렇게 뭔지 알죠? 손으로 어떻게 떴었지? 살짝 넘기는 막 어, 어, 넘기는 어. 거 많이 넘기면 그거야. 어, 얘를 날리면은 어. 맨바닥이 되나?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했지? 박수 할까? 이렇게? 까먹었어. 어떻게 하죠 손을? 박수로는 안 되지. 이거 모르세요, 분들? 알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손을 까먹은 것 같은데? 손을 까먹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으로 퍽퍽 이렇게 퍽. 근데 이거 너무 손이 아파서 이거 그거 할까요? 입으로 퍽 해가지고 어, 입으로 아니면 이러고 입으로 하자 입으로. 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상 갖고 가요? 아까 그 상? 응. 이 상이 있어야 되지. 어 상. 아 상에서 하면 안 돼? 상에서 하면 안 된대. 매트 위에서. 아 매트리스. 아 매트.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기 옆에 매트 있잖아. 매트에서 할까? 매트에서. 이렇게 하면 돼? 존나 까먹었어. 안 되는데? 와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냐? 나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나도 까먹었어. 그냥 해봐. 잘 안 된다. 파란 의자 있네. 여기서 이거를 입으로 하래. 아 그러자. 하나에서 입으로. 아니 근데 이걸로 팍 넘겼는데? 이거 여기 카메라 앞에다 대고 하면 웃기겠다. 여기 뭔지 알죠?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어떻게 하지? 팍! 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는 다 그거잖아. 아 이게 다 까먹었어 오늘. 나도. 다 밑으로요? 아.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20년 전 20년 전 게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우와! 다 넘겼어. 우와! 대박. 아 이거 각자 하나씩인데.
안 옮겼어. 이거. 연습해봐, 연습해봐.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끝에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폭 해봐. 마크재민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원뻥.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해봐. 해봐, 해봐. 팍! 왜 이렇게 돼요? 아까운데? 세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살짝 이게 끝으로 해가지고 해봐. 해봐. 아니, 침을 뱉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데? 난 뽀록으로 된 거 같아. 조이야, 넘어가? 아씨. 아씨. 다 골반. 아, 골반이. 아, 무겁다, 이게. 아, 종이가 너무. 아, 진짜. 어르신들 놀이 흥미 없어. 아,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인기 많았는데. MG는 힘들어. 이건 안 되나? 아! 존나 얇았네. 아씨. 30대만 좋아해. 아. 아, 존나 얇았네. 아, 하지 말자, 씨. 아, 진짜 안 해. 집을 안 해. 이거 하기나 줘봐야지. 어, 세대차이 오진다. 아니, 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 어려워. 혹시 이거 옛날에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옛날에? 다 어릴 때나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 묻었대. 땅덩이. 다 까먹었어. 다른 거는? 다른 거. 포커. 모르시네. 포커는 뭐야? 그 인디언 포커 알아요? NS. 한 단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번개 속마음 이틀 딱대 비례 맞추기 어렵대. 이거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뽑아가지고 나는 내 패를 못 보고 상대 것만 이렇게. 아, 아 높은 거? 이걸로 배팅하는 거. 배팅하는 금액이 뭐 있는데? 그거? 어. 그거 예를 들면 지분이나 뭐 칩 이런 거 해봐. 칩 없죠, 회장님? 칩 없지. 돈. 돈 없지. 지분으로? 지분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영점 뺏겨. 아, 뭔지 아는데. 돈이 없는데? 아 학종이로 동전 없어. 나 동전 있어요. 가져와. 여기 열 이렇게 있어. 동전? 어? 동전이. 동전. 나의 소중한 영점이요. 진짜 이거 옛날 어떻게 했나? 그니까. 어릴 때 어떻게 했지? 판치기 동전 그 동전 판치기 하려고 했지. 판치기도 있어? 왜 그거 하려고 갖고 왔어. 이거 내 책 어디지? 이거 책에다 하고 왔어. 동전 예 네, 동전 준비했어요. 이거 또 판치기도 있어. 이거 아직 뽕 해가지고. 어 판치기가 나네. 아 판치기 판치기. 아니 판치기 예술이가 할 줄 모르잖아. 아 근데 하면 금방 해. 예. 단순해서. 한번 어르신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에? 너 할 줄 알아? 너 근데 어릴 때 해봤어? 이거야? 어. 에 해봤죠? 근데 이게 웃기네. 이게 몇 개 걸 거? 이거 잠깐만 나눠서. 여섯 개가 근본 아니야? 그쵸. 세 개씩 해보죠. 나눠. 와 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섯 개로 했어. 여섯 개. 네 개가 근본이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렇게 탁 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줘. 그래서 다 뒤집어지면 내 거. 이렇게 네가 찍어줘.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잘, 어 내가 했어 이렇게. 세 개. 여섯 개가 근본이야. 여섯 개. 다섯 개예요? 근데 지역마다 다른데 나 여섯 개가 여섯 좀 개. 맞다고 봐. 세 개씩. 근데 아니, 너랑 나 1대1에서 뭐해? 왜? 아 그니까. 연습 게임 한번 하면 안 돼? 그래. 나 잘 모르니까. 얘는 근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 원래 셋이 하려고 했죠? 맞죠. 보고 한번 알아보게. 가위바위보. 연습 게임. 아무 캐나 해도 돼. 뭐 이렇게 모여서.
하나도 못하네. 아씨. 이렇게 하시면 그거. 어. 오케이. 아씨 안 되네. 아씨. 여기서 이렇게. 어, 아, 아, 나. 아, 힘 조절이 안 된다. 난다. 아, 아씨. 나이스. 와, 씨. 힘 좋았다. 이거 가져가는 거. 어? 이거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따먹는 거. 좀, 좀 더. 이런 뽀록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안 떨궈 지금. 와. 돈을 계속 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다 가져가. 두 개. 나 두 개 걸 거예요. 두 개? 두, 두 개가 있어? 두 개 걸어. 아니 이렇게 여섯 개를 내가 다 해줄게. 나는 두 판 이기면은 너 한 판만 이기고도 지분 0.1해. 왔어. 두 판 이기면 0.1 빼서 가도 돼? 두 판 이기면요? 어. 넌 한 판만 이겨도 지금? 되고. 지금 한 판 이겼잖아요. 회장님. 어 그렇게 해도 돼? 아 지금 리셋해서? 아 네네네. 너 지금 몇 있는데? 저요? 지금 2.7이요. 어? 괜찮, 괜찮네? 어. 해보자 한번. 가위바위보! 자 선곡. 미켓 선수가 먼저 선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와, 좀 했어 근데? 네? 판치기를 어릴 아니, 때? 아니 안 해봤어요. 근데 아니. 왜 덤비는 거야? 자, 아! 낙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 조절이 안 돼. 다음 남순 선수. 어 이렇게는 안 되죠? 아 이렇게 해도 돼. 아 그럼 나 다시 해야지. 상관없어. 아 그럼 나 다시 할래요. 이거 몰랐어. 미켓 선수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해,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해줘요. 아 해 그럼 해. 다시. 땡깡을 부려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미켓. 다시 시도를 하는데요. 어? 아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책 다시 접어야 될 것 같긴 해. 잠깐만 다시 하자. 책을 좀 더 접어야 돼. 판을 엎어버리는 남순 선수. 와 진짜 이걸로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니까. 어릴 때. 너 못, 넌 아니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계속 하지. 각종이부터 해가지고 뻑치기. 뭐야 이거? 몰라.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지 다시 책을 접는 남순 선수입니다. 아니 책을 잘해야 돼. 뽕뽕. 괜히 책 탓을 해보이는 남순 선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미켓. 아 거기 안에를 잘 접어야 돼. 그니까 안에. 이거 이렇게 옮겨는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여기로 해야 되네. 곤란해 보이는 미켓 선수. 역시나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거라 제발. 아! 와! 정말 아깝게 되지 않았군요. 다시 돌아온 미켓 선수. 아, 잠깐.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아, 역시나 안 되는군요. 아, 근데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재미없어. 아,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아,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괜히 책을 한번 구겨 보이는 미켓. 아니 이게 여기 너무 낙이야 이제. 뭐하시는 아니 세게 쳤어. 너 책 낙이야. 아 씨. 놓쳐버려서 낙이 돼. 아 이거 일자로 해야 되겠다 이거. 책이 잘 안 돼서. 괜히 책 탓을 해 보이는 남순 선수. 어. 오케이. 아 여기. 슬슬 꼭지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애꿎은 책만 후드려 패는. 아 참. 아 씨. 책 개병. 아, 자, 책 다시 해볼게요. 마음이 들지 않아 그냥 판을 엎어버리고 맙니다. 네, 다시 해봐. 새 책이 헌책이 되고 있는 중. 아니 원래 헌책으로 해야 돼.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이기자. 근데 왜 새 책을 갖고 온 것이죠? 아! 역시 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자로 배열하는 남순. 오. 오케이. 역시나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 떨어지고 마는데요. 나 기회는. 아, 나 0.1만 따고 그만해야겠다. 씨. 나도. 아, 아 오케이. 아,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가보는데. 아! 아 왜 떨고? 아 왜 이래 이거? 아, 네, 다시 올리는 거 맞죠? 네. 네. 아쉽게 되지 않아. 아 너무. 아싸. 와. 아싸. 정말 와, 내 힘이 안상다. 너무 세졌어. 낙이 있다 보니 그만합니다. 내 에어를 믿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시는 거 킹받네.
킹 받아버립니다. 아, 와. 아, 까비. 어린 시절이 탕수를 듣고 와서 신난. 아, 잘 붙였어. 신들. 아, 잘 붙였어. 이거 딱 두 개. 아, 아, 뽑기 어려웠어야 된다. 오케이. 아, 아, 안돼, 제발. 이거 살짝. 아, 아, 에요, 아, 에요. 잘 되지 않는군요. 나이스. 나이 나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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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팔을 망치는 거야? 아, 감 잡고 있어. 자꾸 낙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다시 운동.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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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딱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 나이스 나이스. 말짱 투어무기군요. 어, 아, 아, 아니 왜 그래? 안타깝게도 아! 하나가 되지 않는. 아, 두 바퀴가 왜? 오케이. 아! 아, 나이스. 아, 저 위치도 좋아. 어떻게 할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왜 넘겨? 아, 에어가 있는데. 아씨. 다시 원점으로. 어! 아, 나 씨. 낙이 되어버리는데요? 아, 근데 우리만 재밌다, 이거. 아씨. 황별입니다. 솔직히 난 존나 재밌어, 오랜만에. 나도. 재미없어요? 으르신들 신났습니다, 지금. 가운데서 공감 못하는 아 너무 많이 적지마 이거 지금 책 망가졌어. 애꿎은 책만 탓하는데요. 그냥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또 떨어집니다. 원빵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아 뭐야 머림도 없다. 뽀로 어? 어? 아싸! 아, 아싸! 나 0.1. 0.1! 0.1! 0.1! 0.1! 0.1은 결국 미켓에서 아, 그만하자. 와! 화가 난 남순선. 아니, 근데. 아, 감 잡을 것 같았는데. 공기 놀이하듯 다시 시도해보세요. 역시, 온 무대에서는 약합니다. 아, 와, 아. 잘했다. 이거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분 0.1은 뺏겼는데. 와, 씨. 나이다. 적지가 돌아버리는 남순성. 나이다. 0.1? 다른 거, 다른 거. 아, 재밌다. 응? 다른 거. 내 개인 지분에서 나간다. 왔싸. 언니, 싸야 돼, 그러면. 어? 싸야 어, 돼. 맞아. 아, 씨, 이거. 묻더? 아, 하나는 그거예요. 탁구. 응? 탁구. 없어, 여기. 탁구 없어요? 아, 있는데, 그거야. 아 근데 이제 그거 섰다랑 포카랑 이거 연필깎기랑 퍼즐 있어요. 퍼즐 맞추기 빨리 맞추기 연필깎기 오 영어책인데 요즘 영어 공부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어. 영어 공부야? 이거 영어책이야? 영어책 영어 공부 요즘 안 하지? 너무 당연하듯이 대답을 하시듯 남순 회장님. 아씨.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럴 만도가 저 지분 0.1이 밖에 안 돼. 게다가 미켓 꼬마한테 적습니다.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요즘 애들은 안 하지요. 아, 저거 어떻게 하면 여러 번 시도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펼친 김에 영어 단어 하나 외워주시죠. 그래도 글로벌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책장에 247페이지를 펼쳐보면 일렉트릭 번개가 있습니다. 책을 줘 보이지만 다음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NS 판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요즘 애들은 현금을 안 들고 다니지. 그치 친구들 한다 진짜. 현금 안 들고 다니지. 진짜 이거 하루 종일 했는데 밤새. 역시나 되지 않죠. 인셀티 그것도 못해? 뭐야? 고스톱 할 줄 알아. 아 나이스. 그치?
그럼 이거를 이거 안 해. 이제 겨우 한턴 성공하고 기분이 좋아진 남순 선수. 나이스. 우와. 이제 된다. 이제 됐지만 이미 지분 0.1은 뺏겼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지가 놀지 않도록 옆에서 칭찬을 불어넣어줘. 낙이 안 되고 잘 된다. 이미 끝났죠? 칭찬을 받아서 그래도 한결 기분이 나아진 남순 선수. 그래도 3, 3번 성공을 시켜보자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도전을 시도해보는데 이게 다 한 번에 안 되네. 두 번은 되는데 세 번은 안 됩니다. 오! 와, 진짜 잘한다. 동전들은 약속하게도 남순 선수의 마음을 도와주지 않는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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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판을 나왔다, 엎어버릴 것 같습니다. 빡쳤다. 딴 거 하자, 딴 거. 빡쳤다. 딴 거 하자. 난 너무 재밌었어. 진짜? 퍼즐 맞추기 어때요? 재밌었지만 0.1은 네?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퍼즐 맞추기? 퍼즐 아니면 막고 아니 저 고수도 섰다 포커. 어 섰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섰다 아니면 뭐, 막고 고수도 할 수 있는 거 예술기 같이. 인디언 포커가 돼요. 네 인디언 포커. 그러면 10도 안 걸어도 되지? 네 이건 안 해. 어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안 해도 되죠. 도박이 아니잖아. 그죠? 아 근데 이거 좋은가? 도박. 아니 뭐 사행성이 아니잖아. 어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이건 알아? 얘들아? 인디언 포커? 그 응 몰라. 이거 그 순서 그 뭐지? 높은 거 높은 거? 뭐가 K가 알아?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어 맞아. K 다음 A가 제일 찐따 아니야? 어 1 그러니까 심해 있는 친구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제일 높은 걸로 할 수도 있지. A를 제일 높은 걸로 할 수 있다고? 어 그래 룰 정하면 할 수 있잖아. 뭔가? 와 어 됐다. 아직도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 남순 선수. 2연속. 2연속이네? 하지만 3연속을 해보자. 우와 우와 된다 이제 이제 우와. 3연속 이 목표였지만 성공해버려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남순 선수. 우와 봤어? 하나만 딱 뺐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집에서 한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방송 끝나고 이거 책 타려고 합니다. 신나. 인디언 포커 하자. 응 인디언 포커 인디언 포커 응 하자. 어머 이거 책 두고 가. 어? 여기서 하시게. 방송 끝나고도 자기 전까지 계속 하실 것 같은데. 300, 500 대신 책을 치고 있는 남순 선수. 배팅 뭘로 하지? 동전. 김현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하고 책 잡고 꾸기면 반칙이야 손목 날라가. 방송 이거 보고 진짜 존나 잠깐 추억에 빠졌다. 20년 전 게임이라 진짜 나 잠시 추억에 빠졌었어. 이건데 잠깐만 화면 보면 발 번 그 뭐야 잠깐 반칙 화면 보면 그럼 이 둘씩 해야 되죠 김현씨 이렇게 아니 굳이 더 해야 돼 만화인 미츠 이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둘이 한두 개만 하려고 했어. 화면 보면 네. 바로 실격. 한 번만 너네 둘이 해봐. 그래 아 둘이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나는 내 니네 둘이 집은 걸 가만 한번 하면 안 돼? 제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 A가 에이스가 제일 낮은 거지. 응. 그 다음 E가 이거 높은 거 그 다음에 K가 제일 높은 거고 네 K가 제일 J, Q, Q, J 10 이렇게 10, 9, 8 이렇게 A가 제일 낮은 거 응 그건 알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배팅을 하는 거 상대 거 보고 내 거를 이제 높으면 이기는 거야? 내가 어 했는데 이제 깠는 패를 깠는데 내가 높으면 이기는 거. 아니 모르면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진짜 게임 잘 준비했다. 오케이. 뭔가 노력이 가상하다. 오케이. 탁구가 이게 진짜 원래 그건데 메인. 그 회장님은 그거예요. 뭐? 도구를 탁구채가 아니고 막 국자 이런 거죠. 주걱 이런 거 해가지고. 아 그럼 못하지. 왜 못해요? 그래도 이길 거라던데 잘하셔서 역시. 아 나는 인디언 포커 할 줄 알아요. 어르신은 어르신 마음을 알아. 응 넌 할 줄 알지. 취향 저격하는 걸로 그 시절 그게 그러니까
딱 준비해서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역시 그 35년 그 인생 짬 빠진다니까. 그 짬을 딱 빨면서. 어, 아폴로 못 끊지. 아폴로 못 끊어. 응? 나 한번 해보자. 근데 걔 웃기잖아. 어, 민규 볼까 하자. 지금빵? 지금빵? 개인 지분이야 나도. 네. 개인 회사 지분 아니야. 개인 지분으로 거니까. 셋이서 하는 거야? 둘이서. 그래. 우리가 화면 못 보게 네가 이렇게 찍어준 거지. 네. 앞으로 너 하나씩 딱 빨려서. 앞으로? 앞으로 빨면서 했다고? 자 이걸 이게 섞어서. 이야. 좀. 자 보세요. 아 약간 브금이 있어 되겠는데 이거. 응? 그거 부금 할까? 응, 어, 타짜 부금. 멋있어. 어떻게? 타짜 부금. 이제 네. 걸어요? 나 핸드폰, 나 핸드폰 밑에 있어. 부금 못 틀어. 응. 너 여기서 다 있잖아. 응. 언니 핸드폰 주면 안 돼? 나 핸드폰 어디야? 응. 동전. 어, 며칠. 몇 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 16개예요. 16개? 네. 8개씩 하면 되겠네. 8개 다 이름 지는 거. 응. 8. 어, 뭐야?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거예요? 오. 오케이. 이건 다 누가 한다? 골. 아, 100원 띵! 두 개? 응. 콜. 좀 세게 해야 돼. 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보려면. 나 콜 받았으니까. 네가 두 개 했어. 나 콜 받았어. 응. 끝이지. 아, 끝! 싸늘하다. 응. 아닌가? 하는 거, 어, 아니래? 아, 나 왜 잠깐 헷갈리지? 뭐? 까야지 라고 하시는데? 응, 까야지, 어. 콜이면 까야지 라고 하십니다. 난 모르니까. 제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패를 뺏기고 마는군요. 섞는다? 왜? 니가 섞어. 전승의 기분이 좋아진 남순 선수. 이 기세를 몰아서 지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하나씩 걸어야지. 살며시 건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나 괜찮은 거 들어왔네 너. 사장님은 좀 별론데요? 별로야? 네. 어떻게 하실까? 내가 먼저 가? 네. 두 개. 다이. 다이? 응. 다이? 응. 아, 그 근데 그 혹시 만약에 서로 볼 수 없어. 서로 볼 수 없어. 없어.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거 말고도 그게 있잖아. 뭐? A, B, C, A랑 그 K 그런 거 말고도 그거 하나 더 있잖아. 두 개. 아, 조커? 조커? 응. 조커는 빼야지. 조커예요. 그래, 조커예요. 조커는 빼야지. 빼면 다시. 조커는 뭐 이렇게. 이게 그거 아니야? 그게 되게 그거 아니야? 한 판씩. 그거 하나 줄게. 나 뭐였네? 아 뭐야? 아! 아 이기 딱 이 기세를 몰아서 이겨야 되는데 조커가 네.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아 누가 이거 자기 아폴로 맛이 맞아 섞을게 회장이 잘 다 떨어졌습니다. 한 대 줘. 저도 한 대 말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7입니다. 이 맛이지요. 왜 류아가 담배를 무지 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 센데? 어, 계속 좋은 거 나와. 그래? 응. 아, 일단 하나씩 가고. 다시 네. 시작된 게임. 두 개를 걸었습니다. 네. 두 개를 걸립니다. 콜이야? 응. 콜.
못 가야지. 까고 마른데요. 이번에도 미키시 치고 맙니다. 아 존나 아까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 야발이 나오면서 아폴로 연초가 땡기는 미키. 뭐 그냥 끝나겠는데 이거? 아, 나는 세 개 남았어. 이미 난 많으니까 넣고 그냥 풀만 받아도 되네. 다 꼬라박는 미마상. 재미없죠? 응? 진짜 재미없죠? 이거 못하면 재미없지. 꼬니까. 난 재밌네. 네. 두 번째 이기고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재밌지요. 하나 걸어갈게요. 응. 아, 두 개 남았어. 지고 있었으면 재미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다시 마빵에 붙이는데요. 세 번째 대결입니다. 아, 뭘까? 손을 봐야 되겠는데? 아. 나 두 개, 너 두 개 있지? 아. 두 개. 또 두 개를 아, 나 이거 하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죽던가 두 개 넣어. 죽던가? 죽던가 두 개 넣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알았어. 나 가져. 형들. 너. 내가 이긴데? 왜? 1, 8! 아 맞네. 아, 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서 아씨! 아! 지분 내 0.1 다 땄다. 아! 지분 0.1을 받고서 다시 꼬라박는 미켓. 너 해볼래? 그냥 해봐.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안녕히 계세요. 너랑 둘이 해주던가. 아니면 묻다 하시던가요? 묻다. 어? 묻다? 네. 여섯, 여덟. 아, 나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나오냐? 근데 도전을 안 했습니다. 아, 맞네요. 도전을 안 했는데요? 아까 공기할 때도 봐주셨죠? 지라라고 했죠. 국룰인데요? 지라라고 했죠.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죠? 지라라고 다시 도전해서 다시 해야 되죠? 지라라고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그럼 판치를 다시, 도전하고 있냐? 다시. 아. 만화인 미쯔 이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숫자 카드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래서 숫자 카드만 가지고 해야 돼. 끝까지 됐어. 한판 했으면 묻더러 한판 더 하시겠습니까? 오. 가오를 살려 보이는 남순 선수. 패를 섞어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외쳐주시는 게. 세 번째 대결입니다.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둘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감이 넘치는데. 어? 이미 내가 넣었지? 근데 이거 어떡하지? 무슨 자식 족가고 앉았네. 조금. 아 이제 다 했어 게임. 아, 게임. 와 어떻게 이렇게 나와? 게임 아 게임 준비했으니까 내가 0점을 줄게. 와. 와. 나 줄게. 이런 거 다 준비하면 노력이야 노력. 맞아. 이런 거 다 노력한 거지. 맞다. 와 지림. 감사합니다 이장님. 오. 저까지 또 끼면은 좀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치기를 시도하는 남순 선수. 사실 미련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이게 좀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싶어. 남자들은 이게 다 잘하죠. 너무 허접한 미끼과의 대결이라 학수 사장님 없어짐. 잘할 것 같아. 남순 선수. 그치 학수 사장님 잘할 것 같아. 이거 말고 진짜 할 게 더 되게 많은데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오늘 땅 따먹기 이런 거 알지? 알아?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알죠? 그러는 거 맞죠? 이렇게 해봤어. 네모나게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다리를 발을 이렇게 어어어어 한 발로 해서 그 돌 주워가지고 돌 던져놓고 그거 그것도 디자인인데 추억 게임 다 가져 안 돼? 나는 그저 저 영어 책이 탐난다. 저거 비싸거든. 뭐? 저 능률 보카. 이거 사실 그거야. 다 해가준 거잖아. 솔직히 나는 새 책을 저렇게 구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 구기는 거 싫어한다. 아. 잘안 나오는데. 나 진짜 친구다 이거 진짜 밤새면서 했는데.
만원 꼴면 진짜 많이 만원 만원. 와, 그 당시 만원이면. 여태까지 한 운동은 다 판치기를 위한 운동이었음을. 내 손이 진짜 작으시다. 나 이게 제일 재밌었어. 동기물이 역시. 이거 내가 주머니에 딱 가져왔잖아. 좋아할 때. 그만하자. 왜 자꾸 이렇게 치고 싶지? 저 게임을 원하십니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해서 뭐래 같이 이번에. 나 혼자 추억이라서. 예술이 잘할 것 같은데. 아, 나 잘 못해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NS 판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이카 부도책 오랜만이다. 사이카 부도책으로 해야 맛깔나게 하는데. 어떤 사이카 부도. 아, 사이카 부도? 국사 이런 거. 맞아, 국사가 맞아. 짱이야. 어. 수학책이랑 국사. 국사가 짱이야. 되게 두껍잖아. 한국사. 응.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오, 우와, 우와. 옆에서 리액션을 하는 미켓. 우와, 우와, 야, 너 되게 잘해. 옆에서. 야, 짱이다. 어, 저 한 번에 뒤집었어. 미켓의 칭찬에 거칠을 슬며시 우와. 보이는 남순 선수. 나도 알려줘. 어떻게 잘한다. 이거 뽕이 그건가? 혼자만 잘하고 싶어서 애써 무시하는 남순. 오, 우와, 우와, 진짜 잘해. 옆에서 립 서비스를 우와. 오지게 넣어주는 미키. 우와. 칭찬에 기분이 좋은 남순 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공부 빼고 다 해봤구나. 키키키키요. 앞으로 목표는 오, 3대 오, 500 오. 대신 반치기 잘하기.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 와, 손은 작은데. 와, 딴 역시 거 옛날 그게 나오네. 가다가 네 할 거 없지 이제. 어, 그거 예술이가 한 거잖아. 근데 이, 근데 지금 하면 좀 그거 그럴 것 같아. 뭔데? 그냥 마인드맵이에요. 그냥 사람 그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NS 일랑일랑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 이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해가지고 지금 뿌듯하다. 안 해도 될 듯. 와, 와, 씨. 와, 이렇게 밀어서 치네. 이게 기술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퍼즐은 뭐임? 퍼즐이 뭐야? 와, 아, 퍼즐 그냥 이거 맞추고 빨리 맞추게. NS 판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 그냥 다 준비로 딴 최고 금액은 시크릿 교주. 아니, 오늘 원래 컨셉이 초딩 그거였어요. 애초에 엄마가 현은에서 놀라고 해가지고 놀아도 된다 그래서 놀러온 그거. 옛날 생각이 나는 남순. 아, 친구들하고 진짜 밤새 했거든. 진짜 회장님 이거 이런 거 따면은 애들 막 사주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왜? 그 따고 끝 가져. 그래서 아까 미켓 고모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애써 웃음만 지어 보이면서 알려주지 않는 남. 저한테 안 알려주죠? 못 알려줘 이거. 근데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변양님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현우야 담탱이 떴다. 뭐래? 담탱이 떴대요. 담탱이 진짜. 아, 그래도 해. 담탱이 뜨기 전까지 해. 진짜 뜨기 전까지. 나 망봐. 와, 뜨기 전까지 딱 해야 돼. 진짜 잘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래서 회장님 이거를 다 어렸을 때 하시는구나. 경험을 해봤던 남수. 와, 뭐야, 나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래, 그만해, 그만해.
불사가 능률복하. 구겨지기만 하고 판치기로만 이용당하고 처절하게 버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손길. 그리고 막 게임장 가거나 막 오락실 가거나 네. 판치기하고 이렇게 또 기다리면은 이런 식 막 이런 것도 해. 콩 부쳐 끓고 이런 거 알지? 맞아 이거 알아? 소리? 아니 몰라. 에코죠. 게임장. 에코죠. 뭐 했던 거? 근데 뭔가 손을 이런 걸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손이. 번개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번개는 아가야. 앞뒤. 번개는 아니야, 지그지. 번개는 이 세대 사람이 아니야. 앞뒤. 아. 아 이거 송전도 못 잡는 남순. 이렇게 해서. 아. 와, 이거 맞아. 아까 판치기 때 힘을 다 쓴 모양인지 동전 하나도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역시 여태까지의 운동은 오늘의 반치기를 위함이었음을. 만화인 미츠 이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우와! 홀짝도 반치기만큼 많이 했지. 오. 내가 먼저? 오. 역시 립서비스 하나는 기가 막히는 미케. 이렇게. 하지만 우와! 우와! 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 건 좀 약해. 아 이런 것도 많이 했다 홀짝. 아 맞네. 소리 존나 내고. 다섯 개. 어? 다섯 개. 아니 홀. 잡아. 둘은 30년 뒤에도 경로당에서. 아니 내가 잡고 이렇게 딱 하면은. 어. 홀.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 넣는 건 아니지. 안 넣는 것도 짝이야. 안 넣는 거 짝.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남. 짝. 어. 와, 짝. 88년. 오고. 홀. 어씨. 맞아? 어, 맞아. 홀. 본인보다 한 살 많은 동전을 가지고 있는 미켄. 이거 몇 년도 거 그게 있는데? 아, 그 맞아. 그 비싼 거. 비싼 거 있는데. 그게 몇 년도지? 모르겠어. NS, 판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처음으로 편하게 즐기는 모습 보내 키키키요. 2017년 동전 있어. 우와! 나도 우와. 동전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동전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오, 83년. 응? 83년. 존나 오래. 근데 약간 달라요, 모양이. 다르지. 83년 동전 있어. 오래됐으니까. 우와. 98년 거 500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 98년 500원. 어, 이것도 다른데? 88년. 아. 81년은 10원짜리라고 합니다. 아, 83년짜리가 2017년 게 있어. 우와. 야, 이 가짜 돈 아니냐? 존나 가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그 너무 유광이야. 너무 유광이야. 2001년이 맞네. 15년도 있네. 와. 체육관에 동전이 막 돌아다니네. 어, 2017년 두 개다. 11년이잖아. 그래. 1999년. 이제는 동전으로도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남순. 딱지치기도 하려고 했는데, 딱지를 안 팔아. 딱지는 접어야지. 진짜 많이 뭘 했구나 회장님이. 그럴 것 같아. 눈때 이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뭔데 이거? 근데 공기를 제일 못하시네. 나 공기 잘했다니까. 공기를. 아니 딱 느낌이. 네. 잘하잖아. 남자 치고. 근데 어쨌든 결과로 보여줘야죠. 인정? 아 네가 근데 잘하긴 해. 아니에서 너가 잘. 야, 저 잘하죠. 아니 학종이 옛날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했어서 내가. 학종이가 오늘 잘 되지 않은 이유는 학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른 건데 나는 까먹었어. 다른 건 정복했지만 학종이는 정복하지 못한 남순.
미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까먹었어. 이러고 이걸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근데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두 손 모아 준비하는 남순. 근데 그때는 진짜 헐었어. 막 애들이 막 쓰던 거 계속 걸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신호를 봐야 돼. 가고. 이렇게 이러시고.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뭔가 팍 튀었다. NS 한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의 가운데를 조금 볼록하게 해야 잘 넘어가. 뽕 넣듯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쌓아서 팍 넘겨. 맞아 맞아. 어릴 때 그 무슨 힘이 있다고 넘겼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잘 된 것 같은데. 이거까지 했는데 알지? 이렇게 던지는 거. 다 이렇게 던지는 거. 서로서로 미련을 갖고 있는 종목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남순과 미켓. 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 다 넘길 수 있겠다 이거. 존나도 비싸. 그러니까. 내일 손이 많이 부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이 한결 나아진 남순. 오! 아니야. 아파, 씨발, 손 이거 아파.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와. 나 다시 좀 너 이길 듯? 어떡할까? 다시 한번 도전을. 연습? 아니면은? 아니, 바로. 오케이. 가위바위보. 바로 도전을 합니다. 아, 학종이가 아니고 공기였던 것인가요? 이거 봐, 이거. 본무대에서. 본무대에서 약합니다. 본무대에서는 널 위해도 부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죠? 아 이제 감 잡았다 와. 못하죠? 못하죠? 아까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이는 오녀를 가져갑니다. 건치가 보이지 않는 남순. 뭐 쓰죠? 와. 기분이 언짢습니다. 정말 잘하네. 얘는 진짜 공기는 많이 했네. 다시 두 번째 무대. 아직도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순. 갑을 잡긴 뭘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못하죠? 5년에? 제가 나이스. 놓치고 왔습니다. 나 몇 알이야? 방금 했는데 까먹었죠. 나 두 알이야. 나 두 알을 못 넘어가. 두 알을 못 넘어가면서 감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시전한 남수. 까르브 영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 우리 재미없어 딱밤이요. 딱밤 내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딱밤 내기를 가시겠습니까? 미켄 하트티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물사대기라도 걸고 해줘요. 물사대기라고 걸고 해달라고. 물사대기. 발바닥 딱밤. 그 내가 못 때리는데. 그런가? 3년? 3년. 그래도 아까보단 한결 나아진 남순. 뭘 해도 망했죠? 못 잡죠? 뭐야? 우와. 떨리죠? 근데 떨리죠? 이런 거 못하죠? 또 놓치고 갑니다. 이거 얼굴, 여기 이거 계속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면 놓고 찍어? 아니면 계속 이렇게 찍을까요? 뭐야? 8년. 근데 이거 끝낼게. 나도 이거 노는 중. 저는 심판입니다. 와, 이 새끼 쓰는 게 장난 아니야. 와. 야! 아! 놓쳤습니다. 8년에 3. 나 어디야, 뭐야? 노다였지? 나 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남순. 3년은 말한 것만 알고. 일단 던져봅니다. 본인을 믿지 못한 아쉽게도 네 번째였다고 합니다. 어렵죠? 네 번째여서 나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맞아. 3년 5년밖에 안 되죠? 그냥 한번 봐주도록 합니다. 봐줘도 내가 이기죠?
아주 너 자신 있다는 민규 건드려 버리고 맙니다. 어. 건방진 것이 아씨. 이거를 또 놓치고 맙니다. 그렇죠? 잘 됐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미니. 어? 10년이에요? 좋아. 와. 때려. 이겼어.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떡밤 아니야? 떡밤이지. 떡밤을 아니, 때려야지. 아. 알겠습니다. 진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가 흔들렸네. 비싼 건 칩니다. 조심히 다뤄주시지. 와 근데 추억이다 진짜. 이거 방송에서 진짜. 이거 진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요. 맞죠. 와 어릴 때 이런 거 같구나. 근데 회전이 이렇게 잡는다 이 검지로.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데. 그러니까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다가 검지로 잡지. 어릴 때는 다 했지 빨라서. 난 검지 화가 난 거. 아니 나 재밌어. 나 그냥 재밌는 거 같아. 신기네. 와 옛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놀아도 이게 회장님이 때문에. 이렇게 손을 많이 안 펴. 앞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옹고지. 여기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있거든요. 재밌어. 그러면 예슬이가 잘하는 게임 뭐야? 없어요. 없어? 노래 잘해. 노래 게임? 그냥 어르신들 놀아드리는 걸로. 고비가 뭐였죠? 고비가 뭐야? 고비가 뭐였지? 고비가 뭔데? 그 공기에서 고비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그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꼈을 때인가? 이걸 고비라고 하나? 어, 아, 맞아. 아, 새끼에 뭐 이렇게 막 그거 아니야? 노래 듣고 맞추기? 그거 잘할 것 같아. 아, 근데 예슬이 그거 모르지? 나 못해. 맞아, 맞아. 예전에 딩고 했을 때 어, 맨날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때 순위권 봤었는데. 들어보자. 맨날 그랬지. 잘한다. 잘한다. 손이 커가지고.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니까. 아니, 나도 나름 손이 큰 편인데. 그래? 봐봐. 그래서 언니랑 막 비교했잖아. 근데 나 진짜. 어, 그게 크다. 나 진짜 큰 편이야. 어, 크냐, 왜? 크다, 되게. 네, 나랑 이 정도면. 응. 내가 웬만한 남자랑 비슷하거든. 진짜? 나 진짜 손 큰 편이야. 손발이 커. 그렇구나. 마인드맵 뭔데? 마인드맵? 응. 아니 그냥 그거 이름 얘기하면은 그 해당 그 인물에 대한 그 키워드를 빨리빨리 말하는 거야. 어. 그게 다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뭐야? 그냥 이기면은 뭐 뭐를 걸거나 이런 거지. 그게 뭐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있나? 빨리 얘기 못하면? 어, 왜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스택이 쌓이면 이기는 아. 거지. 아~ 예를 들어 빵운 이러면은 소보로 소보로 곰보 곰보 소보로 도라르방 도라르방 성류 홍어 이런 거 허우동 키워드 얘기하는 거 빙고 빙고 빙고도 그랬어 많이 했다 빙고 발표면 와 빙고도 많이 했는데 어 진짜 빙고 뭐였지 빙고 존나 많대 번개 그냥 감자 욕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음키 영화 제목 빙고 아 원래 그런 것도 알았어 29금 그 밸런스 게임 이런 거 29금 밸런스 게임 그런 것도 알았어 퍼즐 빨리 맞추는 게 네. 이거 해놓고 그 모래시계 재밌긴 하겠다 퍼즐 이런 건 재밌어 그림이 귀엽지 않아 맞아 이게 다음 주. 시스파 존나 어렵다. 다 똑같아 나 이거? 요즘 애들은 이걸 다 하는 게 신기해. 똑똑해 애들은. 어디 갔지? 그래 집에서 이거 다 엎어놓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씩 맞춰보고 했었어. 큰거. 난 이거 돌리기로 사용하지. 오오오. 이런 걸 돌리지 그냥. 칭찬을 말하고 있던다. 이런 거 존나 잘 돌려. 와 정말 잘 돌립니다. 우와 지린다. 나도. 정말 농구공을 하면 진짜 지리는데. 와 어떻게 했어? 못 돌리는 게 없어. 응?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이건 저 프로랑 다른 거야 이거. 나 책도 돌리고. 책도? 책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것도 돌리지 그냥.
방 돌리나 봐요. 우와, 우와. 농구공도 이렇게 돌려요? 회장님? 어? 농구? 응. 농구공도 돌리지. 농구공은 이렇게 세워야 돼. 그니까. 손톱으로. 이게 있네. 공부 빼고 타자라는 나. 손가락이 어떻게 돼? 야르 브이 옥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건 다 잘하시네요. 아니, 못해. 와, 이거 손톱 때문에 안 되겠다. 나 손톱 때문에 안 돼. 어, 그래도 몇 바퀴 돌리는데? 공부 빼고. 어려. 시크릿 치즈. 까비 지능 개발 퍼즐. 집중력과 사고력이 자라고 손에 소근육도 발달됩니다 라는데요. 맞아 맞아. 퍼즐 까르 브이 옥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모 할 거 없으면 사람 많을 때 매니저 형들 노래 실력 좀 들려줘. 에? 카드 던지기? 나는 카드를 난 뭐 사 물뼈 난 다 꽂을 수 있어. 카드 던져서. 우와. 오이 썰고 사과. 우와. 꽂고 다 진짜요? 응? 우와. 힘이 그게 엄청 센가 보다. 배터리 얼마나 있어? 지금 70이요. 왜 왜 핸드폰 보겠지? 어 여기 있을 걸? 여기 있어? 어 없어? 아니야 여기 있어. NS 판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냄비 하나 가지고 와서 창과 방패 게임하던지 키키우. 창과 방패? 아. 아 그거. 뜰 수 있어. 풀어버릴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갑자기 도전을 해본다. 어? 하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치타 가져와서 슬리퍼로 탁구 치던지. 우와! 안 되네요. 개쓰다. 안 돼서 살짝 궁금 막한 남수. 와, 진짜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엔 카드 던지기에 꽂힌 것 같은데. 회장님은 그거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배웠다. 말해봐. 아니 회장님은 그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요? 말을 못하지. 어?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해요?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어. 왜 말을 못 하고? 왜 근데 그게 그거요? 자신 있어요? 응? 저도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저의 배꼽 한시 방향으로 나와 있는 수박씨입니다. 그럼 넌 뭔데? 아 존나 앉아 있었다. 자신 있는 부위요? 어. 저는 허리요. 허리. 다 놀았냐? 이제 우리? 네. 그죠? 다 논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 진짜. 나 이 추억이 이걸로. 이거 추억이 결국 돌고 돌아 동전치기. 돌돌 판치. 근데 진짜 잘해. 이걸 가지고 줄 몰랐어. 더 재밌는 거 없나? 아주 만족. 나도 사실 이거 해서 좀 연습했거든. 이렇게 뽕 해가지고. 아예 세책이야. 돌고 놀아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언니 이 책 두고 가. 우리 가고 나서 계속 하실 거야 아마.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안 된다고. 이거 날씨가 여기 있어. 하긴. 고무줄도 달았어요 회장님? 고무줄 까먹었지. 아 그치 그치 그치. 그거는 까먹었지. 까먹었어.
되게 재밌어. 아, 없다고. 그건 뭐야? 연필. 어? 연필. 연필? 응. 보이는데 막 추억의 이거 물건들 다 샀어. 아, 나도 연필 이거 잘 돌리고 싶었었는데 이런 거. 그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뭐지?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거 이거. 어, 그건 못 하세요? 이 이것만 이러 이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이렇게 이렇게.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이거 어려워. 그니까 할 줄 알아, 얘들아. 돌리는 거. 이렇게? 아니 엄지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지에다가 이렇게 돌려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 돌리는데? 얘로 막 하잖아, 여기 앞에 여기다. 이거 이거. 그건 못해. 꼭 공부 안 하고 돌리기만. 아니 이렇게 돌려봐. 나는 이렇게밖에 못 돌려. 봐봐, 이거. 어, 그건 못해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걸치거나. 이렇게 어, 짧으면 더 잘 돼요? 어, 짧으면 세 끼에 걸치거나. 오. 그냥 이거밖에 좀 돌려봤는데. 돌려봤네 좀. 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연필 깎이 맨날 갖고 다녔는데. 옆으로 옮기면서 못해요. 짧아요. 연필 이거 그 깎는 거 하려고 빨리 예쁘게 잘 깎는 거.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연필 빨리 깎기. 응, 빨리 깎는 거 게임. 그래서 칼이랑 다 가져오게. 아 그래서 이렇게 깎는 거. 모래시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자 별 게임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아유 공주님들 그려져 있는 거잖아. 나 이거 하나만 줘. 어 가져. 왔어. 이거 색깔 이거 보라색 좋아하잖아. 응 디즈니 프린세스잖아. 여기 내 왁구만 딱 박혀져 있으면 딱. 별 거야. 응. 와씨. 우와 간지난다. 그니까 다, 다 하셔서 좋아. 맞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 뭐였냐? 저요? 그 별명은 따로 없었는데 친오빠가 저한테 암네슬이라고 불러가지고 애들이 암네슬로 불렀어요. 같은 초등학교였거든요? 연년생이랑 암네슬로 불렀어요. 진짜 살짝 보고 상처받았는데 언니 마음에. 암네슬. 초등학교 때 키 몇이었는데? 키요 저? 응. 초등학교 5학년 때 155인가? 커? 큰 거였어? 네. 맨날 뒷자리. 어. 중학교 때도 남자애들 나보다 다 작고. 중학교가 1, 2학년 때는 좀 덜 크잖아요. 그때 다 애들이 나보다 작았지. 우와 쩐다. 난 맨날 그 원래 운동장에 서 있을 때 키 순서대로 서 있잖아. 요즘에 애들 운동장으로 잘 안 나가는데 그때 막 월요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서 있을 때 나 항상 다섯 번째를 넘어본 적이 없어. 키가 작아서. 지인 소리보다 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 그 남자애들이 더 작았어. 그래서 키 큰 애들이 인기 많았지. 남자가 이제 키가 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못 가불었어. 아무리 남자애들이 키 작으면. 맞아. 남자는 중3 때부터 확 크던데. 맞아 맞아. 중학교 딱 들어가면 크랑이 언제 켰어요? 중2가 나는 중학교 때. 아 뭐야. 어 근데 중학교 나는 중학교 때 다 큰 거 같은데. 그때 중학교 키가 2키야. 진짜요? 인기 엄청 많았겠는데? 인기 많았지만 인기가 많았다. 나 인기 많았어. 인기가 많았다. 알아. 그 언제 처음 여자 사귀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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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첫 남자친구. 사귄 건 그렇지. 아 이제. 씨발. 어릴 때 추억이 너무 강하네. 목소리. 에이 회장님 목소리는 아니지. 목소리 아니지. 근데 못쏠급으로 연애 경험이 길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연애하면서 막 겪는 그런 거 있잖아. 네. 뭐 1개월 차이 겪고 2개월 차이 겪고 3개월 차이 겪고 그런 거를 모르지. 왜요? 뭐 오래 못 갔으니까. 제일 오래 간 게 얼마예요? 어? 두 달? 아 진짜요? 어. 두 달이 제일 오래 갔어요? 아 진짜 연애할 줄 모르시네. 지금까지 평생? 아 진짜
알려드려야겠는데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아, 아니 진짜. 왜? 왜지? 아 답답해. 찾았어요 회장님? 아니 두 달이 못 찾고 30살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어? 어떻게 그러지? 아까 좀 뭐지?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도 막 겪고 일 한 달, 두 달, 세 달 차에 겪는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이제 겪어야 되는데 못 겪었던 거. 100일 파티도 못 했어. 씨. 100일도 못 간 거야? 아, 씨. 성격 차이로? 우와. 아, 진짜 연애 하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네. 아, 진짜. 아니, 번개가 아. 너 그거겠다. 아, 뭔 소리야. 투투만 챙기고? 투투만 안 챙기지. 나같이 오래 만나는 사람들은 투투 같은 거 안 챙겨. 나는 연으로 챙기지, 연으로. 아, 둘이 실증을 좀 내나보다, 회장님. 실증을 달래. 응? 나 어릴 때 전화를 하도 많이 달아서 뭐, 정부 칠 데가 없었어. 아, 그래도 성인돼서. 성인돼서 너무 일만 했나? 알려드려야겠구만. 아, 진짜 내가 또 연애 박사여. 응? 알려드려야 되겠네. 응? 아, 100일도 안 됐잖아. 100일 안 되면 만난 것도 아니야. 근데 뽀뽀는 했죠? 응. 에휴, 뽀뽀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응? 뽀뽀는 인사인가? 인사지. 인사야?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그건 인사야.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약간 모쏠이던데? 아니야, 아니야. 맞지? 아니야. 키스는 해봤어요? 그거를 굳이 말해야 하나? 이렇게 주둥이 탁. 어머, 그렇게 한다, 키스를? 이렇게 하... 아니, 주둥이가 닿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닿는다고? 이렇게 주둥이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해봤네. 아이, 혀가 닿아가지고. 어머머머. 회사님 지쳤다. 지금 어디 가시는지. 팔 근육 다 써가지고 지금 샤워하러 가신다. 이거 펀치가 나가 땀나가지고. 그니까. 한 3대 500 친 거거든, 지금. 아, 근데 담배 많이 참으셨어. 맞아, 담탐이야, 담탐. 와, 근데 진짜. 자고로 키스란 말이야? 서로가, 서로의 그 텅, 그거 모여가지고. 네? 뭐가 모여요? 텅. 어. 텅. 어. 야, 능률복화해서 찾아줘? 텅. 만나, 마주쳐. 마주쳐. 어. 닿았어? 오, 찌릿. 어. 마치 감전된 느낌. 어. 어? 라이크 번개. 아니 어? 바로 존나 비비는 건 아니야. 네. 살짝 찌릿했잖아. 어. 가들 봐. 어. 비벼. 비벼. 살짝. 또 비비는 게 맞아요? 살살 가들 보는 거지. 어? 내가 영화를 많이. 내가 다가갈까? 니가 다가올래? 이게 근데 좀 약간 좀 삐리 타면 그때부터 이제 호록짝짝 막 비벼 그렇게 한다고? 빨리? 그런 거지. 격정적이었네. 말해 뭐해. 격정적이었네. 말해 뭐. 12금이에요 거의. 그 정도면은 그 도마뱀 아닌가? 아이. 이렇게 아니야? 응. 그랬지, 이렇게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 아이, 그렇지, 그렇지. 강해마트님, 에드벌룬 네. 10개 감사합니다. 번개 건축학개론 보고. 아니에요. 그거는 건축학개론을 배웠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비비라고 했을 거야. 영화로 배운 키스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거 보기 전부터도 키스에 대해서 아주 잘했던 사람이야. 언제 첫 키스인데? 그럼 굳이 말해야 돼? 없으니까. 학생 말을 때도 못하겠어. 해봤어. 진짜? 어디서? 어디서? 좋은 곳에서? 안 해봐서 그래, 안 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이게 원래 몇 살이면 바로 나오거든, 알죠, 여러분들? 진짜 경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몇 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멈칫하면서 그걸 말해야지. 아니야. 아니, 굳이. 아니, 굳이. 그러니까 없는 기억이 아니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 기억이잖아. 근데 나는 완전 딱 그거는 정확한 그게 있어. 데이터로 딱 얘기하는데. 몇 살 때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키스를 해? 첫 키스 했어.
한국이랑도 되게 있어. 골목에서. 그래? 응. 좀 빠른데? 응. 아, 빠른 거 아닌데? 빠른데? 그때 나 주변에 다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키스. 그래? 보통 다 그쯤에 하나? 응. 그래? 회장님도 그랬을걸? 키스는? 개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데? 첫 키스가 중학교 1학년 빠른 거예요, 회장님? 중학교 1학년 빠르냐고? 응. 첫 키스. 빠르지. 어, 진짜요? 회장님 언젠데? 나 중학교 2학년. 그냥 그래, 다 빨라가지고 다 빠르다고 한다니까. 난 느렸어. 난 내 친구들 사이에 느렸어.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빠른 게 아니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신한 못 따라가겠다. 무슨 중 이래 키스요. 난 내 친구들 사이에 늦은 편이라서 난 내가 나 좋아하는 애랑 했어. 어디서? 나 좋아. 노래방. 와, 노래방. 노래방에서 애들 많이 하더라.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했어. 그때 키스는 좋았나 봅니다. 달콤했나 봅니다. 아니 무슨 번개가 키스를 막 이렇게 한대요. 무슨 존나 막 이렇게 한대. 그게 그러니까 빨리. 처음에는 간을 보다가 그 이제 좀 아다리가 맞으면 이제 서로 밀당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비비 하는 거지. 아 제가 더 키스 많이 해봤을 거예요. 회장님 뭐다? 다른 거지. 아 진짜. 어? 그 정도 비볐으면 불도 지폈어. 어? 어머. 응? 이렇게. 저 연애 고수니까요. 혹시 연애하다가 막히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 하시면은 두 다리 뭐야. 결혼까지도 간다. 핫, 세킹은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줌마 비비긴 뭘 비벼요? 물결표 그냥 깨물어. 깨물면 아포 살살 깨물어야지. 여덟 고수들. 아띠가 또 키스 장인이야. 아띠는 키스를 했다가 상대방이 힘을 빼라 그랬대. 진짜? 키스하다가. 그럼 장인이 아닌데? 그런가? 응. 힘 조절을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군. 다이슨이라며. 서툰거지. 의욕만 앞선거지. 아, 의욕만 앞선거지. 아, 지금은 조절 잘하겠지. 너무 또 아프게 그러는데. 하수지 하수. 하수네. 응. 혀를 뽑는데. 아니 왜 그래. 힘 빼라고 했다는 게. 별 얘기를 다 했네. 아 근데 제주도 때 그 밤방송 하면서 그런 그 그런 토크들 또 했다시 뭐야. 아니 난 혜정이한테 약간 그 밸런스 게임 그 물어보려고 했는데 약간 너무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서 오래 못 물어보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 경험이 없으셔서 나랑 좀 질문해봐. 대답하실지도. 안 그러면 또 카드 하고 또 좀 판치기 하신다. 회장님은 얼굴이 좋아요? 입이 좋아요? 응? 얼굴이 좋아요? 입이 좋아요는 뭔 소리야? 둘 다 똑같이 얼굴에 얼굴인데? 입이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에 입이 달려있는데 왜? 왜? 에이 아니 얼굴에 좋냐 입에 입이 좋냐 거지. 왁스가 좋냐 입이 좋냐? 왁? 입? 고급들 입이라고요? 입이 난 것 같은데. 입이요? 뭔데? 내가 씨발 내가 너네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장난은 너무 몰랐지. 모르지 지금. 이해 못했지. 아니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뭔데 그럼 거기는 뭐가 좋아? 아이 내 입으로 거기는 말... 뭐가 좋아? 야 자러 가야지. 네 거기 뭐가 좋은데? 나는 아 듣기 싫어 더러워. 나는 왜 입이랑 얼굴이 왜 더러워요? 아씨. 나는 공개는 몰라. 아니야 모르잖아. 나는 들어 알았어. 나는 코
아니. 언니 뭔데? 나? 나는 나는 근데 얼굴은 잘 몰라서 입. 얼굴을 잘 몰라서 입이라고? 뭐야? 아, 나는 입. 아 그래? 둘 중에 하면은 나 입, 입, 입. 아 회장님 부끄러워. 오늘 이런 얘기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수선 관리하시네요. 남순수 하신 것 같다. 남순? 남순수. 네, 저희 꺼질까요? 가야지. 꺼지라고? 지금 몇 시요? 지금 5시 6시 6시요? 6시요. 제가 막내예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 놀아드렸어. 아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공개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국물이요?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콧물 안 지우고 가면? 비방판 치고 동전 다 압수해. 동전 다 압수해. 응. 마스크 있잖아. 마스크 쓰고 간대. 마스크? 응. 동전 압수해야 돼. 또 밤새 게임해. NS 구현도원님 별풍선 172개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도와 나. 손가락이 그새 부었나봐. 근데 몰라. 여기 다친 손 녀석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내가 약간 좀 잘 붓나봐. 요즘 그 양말 자국 생기는 거 있지. 아, 양말 자국이 잘 생겨. 편했어요. 손이 부은 거 같아. 큐투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승희그룹 판치기 대회 여시죠. 오, 오, 그럼 회장님이 좋구나. 1등 할 수 있대? 진짜 개잘해. 맞디? 분명 약간 이거 약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동전으로 만 원씩 땄다는 거 아니야? 7인다. 7? 집은 걸로. 아 진짜요? 응, 맞아. 남방학 대결 재밌겠다. 남방학 이거 치우고 밑에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 팍! 세키그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출근합니다. 물결표 등등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하시는군요. 아 오늘 월요일이지? 월요일이다. 메고 가야겠다. 아 누가 이렇게 연초를 핀 거야? 앞으로 아, 연초를 핀 거야 누가? 훔쳐줘 봐. 회전 이제 코코 냈네 하셔야지. 코코 냈네. 코코 냈네. 무엇이 웃기시죠? 어? 무엇이 웃기시죠? 그냥 이런 것들은 갖고 밥만 하는 게 존나 없어. 나 진짜 무당벌레 가방에 킹받네. 아 이거 그거 블루투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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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 뭐? 그게 뭐지? 아 아까 그거?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현우야 현우야 이 노래 알죠? 몰라. 이거 몰라요? 몰라. 이걸 모르세요? 이거 모른다고요? 아니 그래서 콧물까지 그릴 건데? 이거 모른다고.
한번 써보실? 그래서 진 사람 이거 쓰고 있기로 해요. 맨날 쓰고 방송했어요. 진짜. 야, 지린다. 맞아.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게 은근 잘 어울리더라. 아, 여기 하얀 머리보다는 검은 머리가 나지. 역시. 채킹은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콘세대. 역시 개콘세대 기술이 귀여워. 나는 이게 제일 잘 맞아. 얼굴이 둥그러가지고 이거랑 잘 맞더라고요.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어. 우르르 깎고. 아, 재밌었다. 알겠습니다. 떠줄게. 이거는 여기. 아, 여기 거야? 이거 이게 언니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다가. NS, 무릉도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조하고. 번개형 어제 노래 들은 거 보고 왔는데, 갭차에 키키키키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놀다 온다. 주세요. 너는 빨리 들어와. 네. 나 해준다. 콧물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까비. 그런 거 그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아, 얘네 팬분들이 좋아. 인사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연습도 시작. 이제 내려가서 인사해. 저기 입구에서. 예. 예. 방송하고 돌아가면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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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망치로 얘가 놓고. 예. 자. 다 해줬더라고요 뽕망치가. 어, 없어. 응. 그래서 가져왔어. 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어, 방금 그 어두운 순간에도 내 콧물은 빛나고 있었다? 지린다. 이거 콧물 짱 먼지다. 간지나는데? 거기에 이거 책상에 네. 올려놓고. 네. 써! 써. 받았어. 받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책상이에요. 올려놔. 이러고 택시. 못할 것도 없죠. 난 강하다. 빵 좀 하고 제자리 놓고 가겠습니다. 빵 좀 하고. 빵 좀 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밝은 곳에 있으니까 더 밝게 빛나는 나의 콧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